김매생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JMD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럼 나도 그런 건 모르겠고. 아직도 침착맨을 몰라. 주말 복숭 보충 방송 해주겠지. 후원 감사합니다. 서로 몰라버리기. 원래 오늘 안경 맞추려고 하다가 시간 안 돼가지고 말았어. 안경을 한번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송규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침착맨을 못 보니 주말이 싫어요. 근데 지금 월요병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안경줄은 왜 하는 거예요? 안경 떨어질까봐? 채팅에 이재용도 안경 쓴다. 호행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재밌게 보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요즘 어떻게 다니냐면 이러고 다녀. 옛날에 이러고 다녔거든? 계속 이러고 다녔거든? 안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해도 초점이 안 잡혀서 이렇게 다녀. 이렇게 할 때 있죠 제가 가끔씩. 초점 맞추려고 하는 거야. 평상시 그냥 아예 초점이 안 맞힌 상태야. 계속 이러고 다녀. 그래서 안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씨 주름 봐. 목에 탄력이 없어. 봐봐, 봤어요? 이 상태로 한 0.3초 고정됐던 거 보여요? 치마 안경 쓰세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단기시오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봐봐! 탄력 없는 거 봐. 살이 바로바로 탁탁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 하이 자국난 거 봐. 와 여기 이렇게 자국난 거 봐. 돌겄네 씨. 코트야? 코트는 원래 결혼할 때 샀던 거. 침착한 구독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이 안 보여. 내가 읽어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글씨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 독해력이 떨어져요. 여기다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이거 읽는 거에 에너지 소비하니까 뜻을 파악하기가 힘든 거야. 핑계스. 자 그러면은 오늘 하기로 했던 월드컵 하고, 아마 월드컵 하면은 시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3시간이라서 빨리빨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충 읽었고.
개방장 눈 침침해서 이것도 못 읽죠. 탈레반 양념반 스코르누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덤 몰라요? 킹덤을 몰라? 자, 오늘날 월드컵 킹덤 월드컵입니다. 총 90명의 후보가 있는데 64강으로 진행이 되고 64강 안에 포함 안 된 30명 중에 유명한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될 겁니다. 보셔야 될 겁니다. 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밀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게요. 자, 왼쪽 계좌방. 계좌방이라 하면 그 연파 알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그 춘추 전국 시대에서 그 전국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춘추 시대 전국 시대가 이제 합쳐진 그 시대로서 그 역사가들이 그 굉장히 그 통일된 나라가 있기 전에 그 혼란했던 그 나라들 이렇게 그 있어요. 중국 역사 보면은 통일 왕조 혼란기. 혼란기 때는 나라가 막 찢어져 가지고 막 싸워요. 진짜 춘추 전국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제 춘추전국시대 때 그때 춘추시대 때 막 나라가 한 100가지 정도로 그 막 나눠졌다가 막 이렇게 조합되고 해가지고 아마 전국시대 때쯤에는 전국칠웅이라고 해서 큰 나라 일곱 나라랑 이제 짜투리 나라 몇 나라 해가지고 그렇게 대충 마무리가 된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시대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하스톤 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스톤 전장 8팀으로 싸우잖아. 한 8팀으로 이렇게 본선 올라간 나라 7나라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또 이제 춘추 시대랑 전국 시대를 나누는 이제 가장 큰 기준은 춘추 시대는 그 앞에 나라 주나라가 이제 봉건제를 이제 해가지고 나라를 띄워주면서 이제 운영을 했었잖아요. 자기가 혼자 못 다스리니까 주나라를 정통 왕조라고 인정하는 나라들의 모임이 춘추 시대예요. 아무리 나라가 찢어지고 지 맘대로 하더라도 주나라를 우리의 맹주나라로 인정을 해주는 그 시대였고 전국시대는 인정 안 해. 그냥 내 맘대로 해. 주나라의 그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전국시대 나중에 이제 진시황제라고 불리는 그 진시황제가 다스리는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7나라가 있는데 이때 당연히 진나라가 통일했으니까 진나라도 있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연나라, 초나라, 제나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제나라는 역사가 좀 깊죠? 원래 막 노나라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거 뭐 없어졌나 보다. 장나라 없어요. 장나라는 한국에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연파는 이때 당시에 그 진나라에 무슨 기틀을 세운 왕이 있는데 되게 강대국으로 딱 그 정복 전쟁을 계속했던 나라가 있는데 소문왕인가? 뭐 아무튼 있어. 그게 이제 진시황 할아버지야. 소양왕이 진시황 할아버지인데 그때 정복 전쟁을 엄청 활발히 해가지고 이 진나라가 엄청 강대국이었어요. 칠웅 중에서도. 그리고 나머지 게 있는데 조나라가 어느 정도 국력이 좀 세지니까 한번 빵 붙은 거야. 붙었는데 이제 장평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조나라 병사가 40명이 생포돼가지고 생매장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나라가 이제 그 국력이 확 기울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됐는데 그때 장평대전 할 때 조나라의 명장 연파와 진나라의 명장 백기가 붙습니다. 붙었는데
연판은 백기가 막 공세를 펼치니까 아 이거는 지구전으로 가서 막아야겠다. 지구전으로 이제 옛날 삼국지로 치면은 제갈량이 막 쳐들면 사마이가 지구전으로 막는 방식으로만 계속 하는 그 있잖아요. 적의 그 어떤 그 보급선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막으면 우리가 유리하다 해가지고 이제 막는 형식으로 막았는데 그게 한 2년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나라 왕이 그 간신 누구더라? 누구 얘기를 듣고 바꿔요. 장군을. 명장 아들이 있었는데 명장 아들로 바꿔. 그래가지고 40일 만에 말아먹어요. 그래서 다 조괄이죠. 조괄. 그래서 조사의 아들 조괄일 거야. 그래가지고 말아먹고 꽝 해가지고 조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백기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역사에 이제 내려오는 이제 명장이지만 그 40만 명을 이제 생매장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지탄을 받았고 당시에도 막 말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백기가 연파가 굉장히 껄끄러웠기 때문에 제갈량 같이 헛소문을 퍼뜨려요. 다행이다. 연파 내 상대가 연파라서 다행이다. 조나라의 명장 조갈이 왔으면 아 이거 이기지 못했을 텐데 연파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조나라 왕이 지구전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아 이거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조갈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망한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갈량이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마이 할 때 그 사마이가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변방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또 제갈량이 또 거기서 한번 해왔죠.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연파입니다. 그래서 연파의 그 측근 4대 사천왕이 있는데 윤호가 있고 계좌방이 있고 이 사람은 사천왕 아니에요. 이 사람 사천왕 아니야. 이 사람이 같은 시기에 계좌방 윤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비슷한 급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온 그 뒤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회상 같이 상상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같이 묶이는 사천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파의 바로 직속 사천왕 중에 한 명인 계좌방대 성교. 성교는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교지 외국 아메리칸 그 앵글로색슨족 런던 뭐 그쪽에서 태어났으면 섹스죠 이름이. 자 위치 개첩안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섹스인데 이 섹스군은 그 진나라 그 황족인데 그 여부리가 이제 딱 들어오면서 그 복잡해요. 이게 사실은 여부리 얘기도 또 하려면 또 한 세월인데 여부리가 아무튼 그 조나라에서 데리고 왔나? 조나라에서 데리고 왔나? 한나라에서 데리고 왔나? 아무튼 거기에 이제 볼모로 잡혀 있었던 왕을 빼오면서 아들까지 같이 진시황까지 같이 딸려오면서 갑자기 성교가 후계자였는데 진시황 그 영정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그 왕이 그 계승 그 할 때 반란 일으켰다가 죽은 애예요. 그래서 성교라는 인물. 근데 이제 처음에는 초반에 보스로 나와. 초반에 보스로 나오다가 리타이어 하고 나중에 얘가 철 들어가지고 진시황을 밀어주겠다 해가지고 조력자로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제거당하는 좀 약간 안타까운 뭐 그런 캐릭터로 됐죠. 역사서에서는 반란 일으켰다가 죽었다고 이제 쓰여 있죠. 근데 이제 성교라는 캐릭터는 초반에는 진짜 지독한 악인으로 나오지만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좀 약간 뭐랄까 좀 왕위 계승자로서의 어떤 무거운 짐과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캐릭터로 나오죠. 그 뭐 비교를 해보자면 계좌방은 되게 강하다 하는데 약해요. 계좌방의 특징이에요. 강하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변발한 사람 맨날 강하다 해. 근데 약해요. 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 활약을 안 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계좌방은 만화 내에서 뭐 보여준 게 없어. 윤호는 되게 설치거든요. 진짜 사천왕 중에 제일 설쳐. 막 혼자 막 여기저기 다 쑤시고 댕겨. 근데 계좌방은 딱히 막 그 이때 당시 처음에 이제 첫 만화에서 데뷔전이 나올 때 그게 누구죠? 환기한테 굉장히 그 우왕좌왕하다가 막 뒤로 해가지고 막
제대로 활약을 못했던 황기한테 당해가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성교, 임팩트를 보여줬던 성교에게. 자, 만극, 모조리 죽이러 왔다, 함양의 진나라인들을. 진나라 개라고 합니다. 맨날 진나라, 얘도 이제 조나라 그 장군이고, 아까 말했던 장평대전, 조나라가 이제 진나라의 그 원한이 되게 깊습니다. 근데 왜 깊었냐면은 그 장평대전 40만 그 생매장 사건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존자였어. 40만 그 생매장 사건에서 생존자였어. 그래가지고 그 원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원한이 막 그 깊고 원령들이 막 따라다니는 막 연출이 있어요. 가지고 그 진나라만 보면은 공격력이 엄청 상승하는 장군인데 뭐 이거는 뭐 스포지만 예, 제거당합니다. 그 주인공한테 죽어요. 자, 그리고 이사 놈이야말로 법률의 괴물이다. 무슨 용무지? 이게 초반에 진나라가 강대국이긴 한데 영정 진시황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지만 그 정식으로 인정받기 전에 왕파대 그 승상파가 있었어요. 승상이 아예 꼭두각시처럼 얘를 막 조종하려고 하고 있고 왕은 자기의 그 왕권을 회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둘이 안 내부적으로 대립이 있었어요. 승상이 여부리고 여부리는 이제 그 상인 출신으로 해가지고 승상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여부리 쪽에서도 그 사주가 있어요. 네 명 있어요. 사천왕 같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사고 둘이 이제 붙다가 여부리가 탈락하고 여기 남았던 사천왕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사는 제일 그 진시황 아니 그 여부리 쪽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막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얘는 법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풀어주면서 진시황 쪽에 붙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진시황이 이제 통일하고 그 아들 호회가 이세 왕이 되면서 이제 조고와 이사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 뭐 나오잖아요. 황관 조고와 그 아마 이사가 나중에 승상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사와 해가지고 둘이 이게 막 쌍두마차로 이제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았죠. 창천왕로 월드컵도 해주시나요?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창천왕로 하도 안 봐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사는 이렇게 나오고 창천이사 황천당립의 이사는 이사를 뜻하는 게 정설 이사승. 아무튼 여기서 이사는 사실은 이게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가 활약할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삼국지에서 정치가들이 활약을 못하는 거랑 똑같거든. 전쟁 얘기잖아. 보통 전쟁에서 전쟁으로 넘어가잖아 계속. 마치 삼국전투기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관들이 활약하기가 힘들어서 이 자식은 굉장히 뭐가 대단한 녀석이야 하지만 안 나와. 활약이 안 나와. 그냥 뭐 통일된 제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는 나만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나와. 대단한 걸로 대단한 녀석이야. 이 녀석은. 그래서 임팩트가 있지만 없어. 임팩트가 있는데 없는 녀석이야. 보면 그래요. 보면 알아요. 오히려 만극이 미미하지만 전투에서 막 주인공 이신을 막 몰아세우는 장면에서 임팩트가 있었다. 그래서 대단한 걸로 대단한 녀석보다는 만극.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사를 잘 모르지만 이제 삼국지 정도만 알겠지만 다른 시대에 또 이제 스토리들을 보면 또 되게 드라마 같은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킹덤 보기 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드레이브는 아니고요. 개혁은 그 엿씨 사주. 다시 설명합니다. 진나라 안에 왕파, 승상파, 승상, 여부리. 여부리에 네 명의 사주가 있어요. 사주에 창평군 뭐 이렇게 있어. 그 안에 창평군이었나? 창신군이었나? 아무튼 창평군의 군사가 창평군이거든요. 정치가 누구예요? 정치가 아까 나왔던 이사 그리고 창평군 군략의 대가 그 초한지로 치면은 그 한나라 한신 같은 거지. 그리고 그 한신 같은 애 창평군의 부하예요.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군략에 밝은 인물로 나오죠. 1인용님 3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군은 왕파. 그래서 개맹. 개맹은 위나라 7명의 장수. 뭐 해가지고 뭐 활용. 뭐 위활용 뭐 나오는데? 7활용인가? 뭐 있어. 위활용 7사. 맞아. 위활용 7사 중에 한 명이고 마치 진나라의 그 6대 장군이라고 해서 6명의 그 장군들이 있어요. 그 총나라 5대 장군처럼. 6대 장군. 진나라의 6대 장군 있고 조나라의 3대천이라고 3명이 있고 위나라의 위활용 7사라고 해서 7명이 있었어. 근데 7명이 4분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막 죽여가지고 남은 게 누구였더라? 별로 없고 다 감옥 가고 뭐 죽고 해가지고 한 명 남았었는데 걔도 그 표공한테 죽거든요. 그래서 얘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 그 중에 한 명이. 그래서 강한 걸로 유명해. 왜냐하면은 6대 장군, 3대천, 유활용은 동급이라고 보거든 보통. 그렇기 때문에 6대 장군이 되게 멋있게 나오는데 그 정도 급하고 맞부딪혔던 라이벌이었다. 그래서 강한 걸로 강한 녀석이에요. 강한 걸로 소문난 녀석. 하지만 멍청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냥 강한 걸로 소문난 강한 녀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차라리 성쇄전이라고 해야 되나? 성쇄를 할 때 충분히 활약했던 개혁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냥 강한 걸로 유명한 녀석이야. 소문만 무성해. 이 만화에 진짜 소문만 무성한 녀석들이 되게 많이 나. 쭉장이 같은 녀석들이 되게 많이 나. 킹덤 한 번도 안 봤는데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안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수성전에서 활약을 한 개혁에게 드레이븐 한 표. 왕전 총대장 왕전 장군. 자 이게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투구예요. 그리고 여기 눈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리고 마남자는 제가 그 킹덤을 좀 보다 말았거든. 뒤에 한 몇 권 안 봤거든. 나 마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게다가 보유한 무가 개자방과 연파에 비견한다면 마남자는 무를 개자방과 비교한다는 거는 그냥 쭉정인 거예요. 개자방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쭉정이야. 이거는 그냥 걸러도 돼요. 개자방하고 뭔가 얽혀있으면 그냥 강한 걸로 유명한 걸로 유명한 거예요. 왕전은 진나라 그 장수인데 엄청나게 활약합니다. 왕전은 진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본 것까지는. 다 이겼어. 왕전은 맡으면 환기랑 투탑이고 그리고 뭐 나무위키 가보니까 기가 사람 이름으로 붙으면 의라고 읽어야 된대. 그래서 왕기도 왕이라고 읽어야 되고 환기도 환이라고 읽어야 된대. 근데 뭐 일단 표기된 대로 읽겠습니다. 저는 왕전하고 환기가 지금 투탑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 비교하면 뭐 상대가 안 되죠. 얘는 6대 장군 있을 때도 활약을 했던 인물이지만 어떤 사상이 좀 약간 안 좋아서 얘를 중용하지 않았다. 소양왕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삼국지로 치면 위연 같은 거야. 위연 느낌. 그래가지고 중용을 안 했다가 잘하는 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얘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연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 그 얘의 아들 왕봉이었나? 누구지? 왕 누구 있는데? 왕분! 왕분도 주인공 라이벌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소왕이 재료 구해서 왕전이 요리하고 진시황이 떠먹였으나 호해가 상을 거둬차버렸다. 아 킹덤 요약 감사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여기서 엄청나게 멋있게 나옵니다. 질 것 같은 싸움을 다 이겨요. 나중에 총사령관으로 한번 또 등장하기도 하고 순수수는 이제 이목 아래 그 부하인데 이목이 누구냐면 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진나라 조나라 있죠. 조나라 어땠어요? 장평대전으로 해서 국력이 많이 치우쳐졌어요. 근데 그 치우쳐진 조나라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거 이목이라는 인물이 계속 버텨왔는데 이목이라는 그 뛰어난 인물이 있었죠. 있죠. 근데 그 아래 또 사천왕까지 또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순수수는 저는 보면서 좀 재수없었어요. 아니 일단 이 만화 자체가
그레이드 그레이드 그레이드야. 비슷한 그레이드끼리 붙으면은 걔는 얘는 얘고 이 부장은 무조건 대장보다 약해. 그런 구조예요. 무조건 약해. 대장보다 부장은 무조건 약해. 대장이 대장보다 강한 부장은 나오지를 않아요. 주인공이나 밀어주는 캐릭터 막 눈에 띄게 막 밀어주는 캐릭터 막 올라가는 상승 중인 캐릭터 아니면은 무조건 낮아. 근데 그 중에서 순수수는 그 이목의 아래급인데 굉장히 그 난척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슬려요. 꼴보기 싫어요. 이제 등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능력이 있는데 그 왕기가 그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 거죠. 자기 생각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지 혼자만 그림체가 달라. 자 지금 이 방송 차기장 이말년 전국시대 그려서 이말년 삼국지원하던 사람들 킹받게 하려는 빌드업이죠. 그리고 아리어. 아리어는 뭐죠? 아리어인데 아리어가 안 나와요. 아 얘가 아리어야. 얘가 아리어 아니야? 얘가 아려죠? 얘가 개지 표공병 잔당 두 명 중에 한 명. 그쵸. 근데 아려가 표공병에서 두 명이 이제 합류했는데 얘는 되게 자주 나오는데 한 명 있죠. 푸투구슨 아저씨. 걔는 안 나오더라. 잘 안 나와. 그죠? 악뢰는 잘 안 나와. 자, 얘는 미평, 미평이고, 얘는 그 문신맨. 그래서, 얘는 이제 이신의 이제 그 부장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얘가 그래도 그걸 발견했어요. 그 진나라의 조나라 그 왕도 바로 하이패스 통과 전략을 알아차리고, 군량의 그 어떤 빠져나가는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수수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데 전달했을 때 하필 이목 쪽에서 연나라에서 쳐들어왔다는 그것 때문에 보고를 너무 늦게 받았어. 그쵸? 그래서 좀 반응이 좀 늦었죠. 그때 운때가 좀 안 좋아가지고. 순수수 쪽에 한 표. 삘리리 부려봐 제규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시가. 시가랑 강연. 자한은 지금은 이제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 일권 시점에서부터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 진시황이 원래 그 볼모 생활을 했거든요. 외국에 왕족인데 이제 그 적국에 이제 딱 볼모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고통받던 그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상인인 자하가 빼와서 진시황을 진나라에 보내준 역할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원래는 그 영정이죠. 진시황이 사람의 마음이 없었는데 얘를 통해서 아 사람이라는 게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성장하게 된 그 기폭제 같은 캐릭터 역할. 그러니까 좀 물약.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레벨업 물약 같은 거예요. 만화에 보통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죠. 죽으면서 마시면은 레벨업 사람이 레벨업 시켜주고 죽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포션 같은 건데. 진시황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진시황의 이미지는 폭군. 뭐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나중에 말년에 막 이상해져가지고 불로장생 약 찾아댕기고 분석행위에서 시대 한 막 200년 막 늦추고 되게 안 좋은 이미지만 있잖아. 도량형 통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선 되게 인간적이고 막 그렇게 대단한 왕으로만 나와요. 대단한 왕으로만 나와. 아무튼 그 진시황을 살려가지고 나라를 그 중국 중화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인물이에요. 여기서 진시황이 죽었으면 막 이렇게 막 정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각자 그냥 자기 땅 지키면서 그냥 대충 소소한 전쟁하면서 살았을 텐데 피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그냥 다 죽어나가지고 그냥 그쵸? 그리고 또 한 번 뒤집어져가지고 또 초나라 한 나라 또 싸우고 그쵸? 강현은 얘가 이제 그 연파 부하 계좌방
연파 부하 4대장 4대장 중에 필두 개자방. 또 늙은이 있는데 늙은이 윤호랑 늙은이 얘 강현 그리고 늙은이 한 명 현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궁수 캐릭터 보통 궁수 캐릭터 한 명씩 껴넣죠. 근데 얘는 눈을 감고 다니는 그 이미지가 있고 중화 10궁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중화에서 제일 활 잘 쏘는 10명 중에 한 명인데 막 되게 막 활 싸움도 하고 막 하는데 활약을 보여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활 잘 쏘는 걸로 유명한데 활 잘 쏜 거는 몇 번 안 나왔어요. 한 유명한 걸로 유명한 녀석이에요 얘도. 그래서 얘는 눈 감고 쏘는 게 아니고 원래 눈을 감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지. 눈이 안 좋은가? 그래서 그 만화에 또 영향을 끼친 거는 시카가 미친 듯이 끼쳤기 때문에 진시황을 또 살려줬기 때문에 시카로 갑니다. 자 미도 대 호점. 나 얘 이 아저씨 이름 처음 알았는데 호점. 나 이 아저씨 이름 처음 알았어. 호점. 예. 아, 여러분들도 지금 알았어요? 미도는 그 뻐드렁니라고 아까 나왔는데 미평 동생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신 여기 주인공이죠. 이신을 되게 막 그 동네에서 막 무시하다가 전쟁을 통해서 이신이 활약을 하면서 감화돼서 얘를 이제 따르게 되는 그 고향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신을 살리려고 무리하다가 죽어요. 중간에 리타이어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계속 느끼면서 이상하게다고 생각한 게 처음에 이신이 그 백성들 징집병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잡졸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럼 오장들이 이제 오장 일반적인 오장 소속으로 들어가요. 5인 1조인데 오장 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네 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얘가 5장이 되고 얘가 10장이 되고 얘가 뭐 20장이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는 와중에 자기랑 같이 입대했다가 살아남은 애들은 다 걔네도 5장이 되고 막 하잖아. 그쵸? 얘네도 막 5장 나중에 막 이렇게 된다고. 그 미평 이런 애도. 그래서 막 성장하는데 이제 그걸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신대라고 불리면서 신이 대장인 어떤 부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동고동락하던 그 역전의 용사들이 점점 걔네도 경험치를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안 죽어. 근데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10명으로 시작했어. 그러면은 매 전투 끝나면 한 명이나 두 명 리타이어. 그리고 두 명 들어와. 리타이어 들어와. 지금은 계속 들어오기만 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평이 리타이어를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작가님도 얘를 지금 갖고 댕겨야 되나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이렇게 이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죽고 나가고 죽고 나가고. 근데 무슨 전쟁이 아니야.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야. 요즘 좀 많이 죽어요? 아, 보통 지금 막 활약하는 사람 중에 좀 죽으면 아깝겠다 싶은 사람도 좀 죽어야 하거든. 그니까 왕좌의 전쟁은 안 죽어도 되는 애까지 죽이고 얘는 여기 이 만화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밸런스를 중간쯤에 맞춰야 돼. 왕좌의 게임하고 이 킹덤하고. 아 송자 죽는다고요? 아씨 나 거기 안 봤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스포 당하면.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미도 빼고는 제가 본 데까지는 40권까지는 안 죽어요. 중간에 아무도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난 심지어 거기서 그 누구야? 걔 누구죠? 힘센 애? 전유랑 한 명 더 있잖아. 전유랑 용천 두 명이 이제 쌍두마차로 이제 활약하거든요. 마치 관우장비처럼. 중간에 걔 누구야? 닌자같이 생긴 애 와가지고 막 싹싹싹싹 엄청 빠르게 썰잖아. 그러다 난 죽을 줄 알았어. 그 중에 한 명은 죽을 줄 알았어. 안 죽이더라. 아 전유급이 한 명이 죽어야 돼 사실은. 좀 중요한 인물이 좀 임팩트 있는 애가 한 명이 죽어줘야 돼. 어 부적 맞아. 하, 그거 안 죽더라고. 자 그리고 호점은 이제 그 비신대라고 했죠. 신의 그 부대. 그것처럼 라이벌이 있어요. 목념하고 왕분이 있는데 왕분은 이제
옥봉대라고 불리고 신은 신이 있는 데는 이제 비신대라고 불리고 목념은 낙화대라고 불리는데 세 명이 라이벌이에요. 같은 나라 안에서. 그래서 계속 둘이 셋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느낌이야. 거기에 이제 부장이에요. 할아버지. 목념은 이제 그 몽오, 몽무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 자체가 엄청 그 출세를 한 집안이죠. 진나라에서 되게 명가죠. 몽가. 몽가가 이제 명가지. 그리고 또 걔도 있잖아. 그 책략. 책략가 한 명 또 있잖아. 누구지? 몽 누구 있어 또. 몽 한 명 있어. 띵호와 머리. 띵호와 모자 쓰고 있는 애. 몽이. 맞아. 몽이. 띵호와 모자 쓰고 있는. 걔도 이제 전략가. 띵호와 모자 뭔지 알죠? 몽씨 집안 거의 명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미도가 되게 감명 깊긴 했지만 이상하게 난 이 할아버지가 정의가 이 할아버지 이제 안달복달하면서 막 애지중지하는 어떤 그런 느낌? 목념 그 어떤 집사 같은 느낌으로 나오거든? 이상하게 정감가. 더 파이팅 관장님 닮았다고? 압천 관장님 닮았다고? 압천 관장님 명대사 있잖아. 그거 명심해. 모든 우승자가 결승전에서 홍진호를 만난 건 아니야. 하지만 홍진호를 만난 상대는 모두 우승했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거 있어. 결승전에서 홍진호를 만난 사람은 모조리 우승했다는 거 명심해. 모든 우승자가 홍진호를 만난 건 아니야. 근데 결승전에서 홍진호를 만난 사람들은 모조리 우승했다는 거. 야, 2등도 잘한 거야. 호정. 아무튼 진호 형님 대단하시고. 자, 박호신. 야, 초반에 임팩트 박호신만큼 쩌는 사람 없었어요. 초반에 표공보다도 더 임팩트 있었어. 박호신이. 그러니까 난 이런 식으로 난 박호신의 예를 봤기 때문에 죽거든? 10장인가 그럴 거야. 백인장. 아, 백인장일 거야. 백인장인데 죽어. 아, 천인장이에요? 아, 천인장인데 죽어. 그래가지고 특공에 이제 특공을 해. 항상 이제 그 게릴라 식으로 이제 하거나 아무튼 막 그 빈 곳으로 갑자기 적의 목을 치는 전략으로 특공 쪽인데 박호신같이 임팩트를 보여준 사람이 죽어가지고 난 계속 다 열심히 죽여줄 줄 알았어. 안 죽이더라고. 그래서 박호신 처음에 진짜 왕기 뭐 표공 다 필요 없죠. 초반에 완전 박호신이죠. 자, 실패하나 싶었는데 박호신의 어떤 박력으로 작전을 성공시키고 신이 그 어떤 그 박호신의 그 전공까지 좀 흡수한 경향이 있어요. 초반에 신이 좀 성장한 게 좀 박호신이 죽어서인 것도 있어. 자, 그다음 금모. 금모는 금모 그거잖아. 얘 그 이한병. 이한병의 경사부장이 아니야. 경사부장, 기해부장이지, 그치? 기해부장이지. 도끼 쓰는 애, 금모. 아, 얜 마정인가? 얜 뭐야? 얘야? 썰리고 있는 애야? 아, 금모가 여기 없어? 그러면 이게 마정으로 볼게요. 썰린 애가 나올 리는 없잖아. 마정은 강해 보이는 걸로 강한 애예요. 강해 보이는 걸로 그냥 강해 보이는 애. 강할 것 같은데 그냥 활약은 없어. 그냥 강해 보이는 녀석. 그래서 임팩트 없죠. 박호신이죠 무조건. 이거는 근무 없는 근무팀. 숭원. 아, 숭원 은근히 멋있어요. 숭원. 이게 안대차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숭원. 검술의 대가. 얘가 나중에 그거 될 거야. 비신대. 이제 신이 있는 부대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얘가 보병장이 될 거예요. 보병장이라 하면 말을 계속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생한다는 거죠. 보병장. 그리고 활령제. 활령제. 이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활령제? 얘네 아빠가 중화 10궁이었는데 죽어가지고 비신대 입대 이제 신청해가지고 쏘는데 엄청 잘 쏴. 제가 본 것까지는 엄청 잘 쐈거든?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초반에 딱 등장하면서 엄청 잘 쏘던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쏘던데. 활용자가 캐리함?
근데 최근에 제가 못 봐가지고 활용제 캐리했지만 제가 본 것까지 해서 숭원 가겠습니다. 숭원의 활약 보병장. 아 여부리 나왔네요. 선맹 여부리. 여부리가 진짜 간지나게 나오거든? 진짜 포스 개쩔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여부리 나올 때는 여기 그 잔선도 되게 많이 넣어줘가지고 그 뭐라 하죠? 광원 효과를 되게 넣어가지고 되게 멋있게 나와. 진짜 얘는 여부리는 궁지에 몰려도 항상 그걸 만회할 만한 책략이 계속 나와. 책략의 책략이 계속 나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정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영정이 말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은 나라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통일해가지고 전쟁을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내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부리가 말합니다. 아니 이게 나라가 민족이 다 다른데 하나를 억지로 묶어봤자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지.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를 묶이냐. 그러니까 영정이 말합니다. 도량형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다. 도량형을 통일하고 말도 통일하고 다 통일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말할 거 아니야, 여부리가. 나중에 이제 제 나라 왕하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 맞출 것이냐? 진 나라 쪽에 맞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통일 당하는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진시 황제가 대충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뭐 법으로 공평한 법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완벽한 법으로 딱 묶어주면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여부리는 어차피 각 나라들은 달라. 그걸 인정하고 여부리는 돈의 힘으로 이 돈 상인 대상인 출신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해서 이득 계산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 상인 출신의 협상 각 나라에 가서 협상을 하면서 이득을 이렇게 계산해서 외교를 하잖아. 트럼프 대 어떤 시진핑의 대결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부리가 자기는 돈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 네트워크를 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거기서 우리는 부로 이득을 취하고 그 부로 사람들을 계속 그 우리 쪽으로 그 안 통하면 살 수 없게끔 그게 어떤 물질적인 통일이다. 그래서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그 국가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졌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진시황이 통일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저는 설득은 여부리 말에 설득이 됐지만 여부리가 졌어 결국.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비열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진나라를 먹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승상이지만 이제 뒤에 암투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열한 짓을 했는데 만화적 연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유 있는 표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열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어떤 그런 인물? 되게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데도 되게 이 사람 자체가 이상하게 호감이어서 그냥 나쁘게 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인물? 그렇게 그려집니다. 되게 멋있게 나와요. 그리고 뭐 진시황이 여부리 사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가설이고 그게 시점이 안 맞는다던데? 그건 이제 그 야사죠, 야사. 그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음모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렇죠. 자 그리고 선맹이 처음에는 이제 그 조나라의 그 왕기랑 붙을 때 왕기 거의 첫 출전 때 나와가지고 희생당한 인물인데 왕기한테 죽어요. 근데 처음에는 난 몰랐어. 얘가 이제 그 박난이라는 총대장 아래 그 5명의 장수로 나와가지고 부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킹덤 그 구조상 부장이니까 더 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왕기보다 당연히 약하니까 썰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나라에 예만한 애가 없어. 얘가 조나라에 예만한 애가 없었어.
엄청 잘 싸우는데 왕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죽은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얘가 성장했으면은 좀 어떻게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부리의 어떤 카리스마는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리 여기서도 하필 여부리를 만나서, 그렇죠? 연파와 향은 그거죠. 진시황의 후궁인데 임신 안 한 후궁이죠. 임신 안 한 후궁이야. 향 말고 눈 좀 약간 더 가늘은 애가 임신한 후궁이야. 그쵸. 양하고 향이 이제 그 둘이 이제 친구고. 연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평대전에서 이제 백기랑 이제 명장 백기랑 계속 치고받고 했고 막 6대 장군들하고도 막 엄청나게 싸웠던 역전의 전장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러지? 그냥 엄청 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연파는 그 싸우는 게 봤는데 그냥 그래. 왕기랑 이제 같은 급이라고 나오는데 왕기의 활약이 세기 때문에 그냥 얘도 그냥 셀겠거니 하는데 그렇게 막 안 나와. 맛 개간지라고요? 얘 싸우는 거 봤는데 윤호랑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개털리던데? 그 몽호 그거 막 뚫는 거? 그거는 멋있는데 그걸로 왕기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니까 몽호랑 뜰 때 그 다 파회법으로 해가지고 다 뚫고 올라오는 거. 근데 얘는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가오만 잡어. 그니까 가오만 잡어. 싸우는 걸 봤다고요? 아 만화에서요. 구르카들12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예요. 만화의 문제가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는 인물이 나와. 뭐 왕기라든지 표공이라든지 나와.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거를 이제 그만큼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임팩트가 아무리 그렇게 보여줘도 그런 임팩트로 받아들이지가 않아. 그럼 더 강한 임팩트를 보여줘야되는데 강하고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얘 왕기급임. 설명이 들어가. 얘 표공급임. 얘 왕기보다 좀 낮음.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실제 전투는 그렇게 포스를 보여주지 못해. 그럼 오히려 기대만 하다가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만화에서 다 그래. 드래곤볼도 그렇잖아. 베지터가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 겔리크포 모든 에너지 다 모아가지고 쏘면 지구도 박살낼 수 있을 정도였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애취만 해도 지구를 부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업이 됐는데도 전투는 여전히 육탄전이야. 연출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 멋있게 뭐 그런 한계인 거죠. 그래서 연파는 사실 이제 그렇게 막 멋있게 나오진 않았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밀려서 조나라에서 이제 정치 그걸로 이제 밀려가지고 떠나요. 조나라를 떠나서 위나라에 갔다가 초나라에 망명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아무튼 그냥 그럴 거야. 어차피 왕기가 1등 하는 걸로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님? 어우왕. 배신이라기보다는 이 시대는 그 나라가 거의 그냥 회사 같은 개념이에요. 이직한다는 개념, 이직. 그러니까 옛나라 사람이 조나라에 막 취업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전쟁 중이고 다 다급하니까 출신 성분 안 따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제 스카우트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뭐 진나라 장수 중에도 막 연나라 사람도 있고 막 다 그래요. 창평군도 막 딴 데서 오고 막 초나라에서 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파는 근데 좀 안 좋게 갔지. 그 자기 조나라 장군 공격해가지고 싸우다가 도망갔지. 아무튼 그런 상황. 그리고 향은 연파보다 비중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등장 횟수는 더 많을걸? 명품 조연이랄까?
컷으로만 치면 얘가 더 많이 나왔을걸? 향이? 컷으로만 치면 1권부터 한 몇, 한 3권 초반부터 계속 나와. 그리고 그 뭐야 뒤에 부록, 부록 만화에도 계속 나와. 막 그 정 그 무슨 침실에서 뭐 그런 에피소드 뭐 해가지고 뭐 계속 나와. 그래서 저는 향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활약 못한 연파보단 기대했던 것보다 컷을 많이 나온 향에게 한 표. 자, 전유. 전유는 이제 초반에 이제 주인공이랑 같이 그냥 일개 잡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마을에서 싸움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 파워로 이제 천인장까지 올라가나? 천인장까지 올라갈 거야. 그 비신대 안에서. 벽. 뭐야? 벽 장군 됐어요? 아, 스포 당했네? 아, 그래요? 천안대 장군 벽이에요? 킹창맨 크라우드 펀딩에서 역사 만화 그렇게 하고 싶다. 아, 근데 벽은 진짜로 얘가 진짜 성장형 캐릭터거든? 신에 가려져서 그렇지 얘가 계속 꾸준히 성장해. 근데 임팩트가 너무 없어. 얘는 그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파티 보면은 RPG로 치면은 1번하고 2번 캐릭터가 막 공격해서 다 죽여놨어. 근데 같은 파티라서 경험치 공유해서 먹었어. 그런 느낌? 히오스로 치면은 경험치 안 먹었는데 다른 전문가가 먹어온 경험치 먹고 큰 느낌? 그죠? 활약은 안 하는데 항상 당하는 역할 아니면 위험하게 위험 당하는 역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우리 편에 엄청 그 뭐 왕전이나 환기나 막 이런 애들이 파놓은 함정이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한 번 더 잡아먹는 케이스. 그러니까 통발 같은 역할, 그런 역할. 미끼 역할을 되게 충실히 잘 수행하는 느낌. 벽이랑 원피스 코비 느낌. 성장형인데 비중 없음. 그렇지, 코비도 계속 성장한다고는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는데 정확하게 활약은 안 하죠. 벽은 좀 그런데 이상하게 정은 가. 이상하게 정은 가. 인간이 이게 비중이 없는데 좀 꼴보기 싫은 게 있고 비중이 없는데 좀 이쁜 애가 있는데 좀 벽은 좀 이쁜 쪽이에요. 사람이 되게 수더분하고 착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전유도 좋지만 전 벽 쪽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벽은 한참 안 보이다 3천인장 돼서 인사 한번 하고 5천인장 때 한번 인사하고 장군 되고 인사 한번 하고 지나감. 벽. 자, 목무. 목무와 조희. 벽은 그냥 삼국지로 치면 간선미 느낌? 아, 감사합니다. 벽도 역사적으로 일찍 죽는데 작가님 부시로 오래 살 예정? 목무는 원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부리의 사주로서 무인에 해당되는 캐릭터였고 여부리가 이제 자기 파티를 짤 때 네 명의 파티를 짤 때 정치 쪽, 군사적 어떤 전략 쪽, 무력 쪽, 그리고 한 명 외교 쪽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네 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이제 무력을 담당했던 목무, 그 목념과 몽이의 아빠며 몽오의 아들이죠. 근데 초반에는 이제 힘밖에 모르는 녀석이었지만 왕기가 죽으면서 이제 목무가 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뛰어난 장수로 이제 레벨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좀 약간 표현 같은 게 무뚝뚝해서 오히려 좀 정감이 가는 캐릭터죠. 그렇죠? 좀 막 이 만화의 권모술수가 엄청 판치는데 그래도 좀 순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되게 이쁘장하게 포지셔닝을 한 캐릭터. 그래서 멋있게 나와요. 되게 멋있게 나와. 목무. 그리고 조희는 이거 보면 이제 이쪽 왼쪽은 그 김성모 성모 형님 만화에 나오는 그 아 엄청난 미인 그 캐릭터처럼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게 나오죠.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이제 영정 엄마 황후. 그래서 나중에 노예랑 같이 이제 그 바람나서 바람난다고 표현해야 되나? 왕이 이미 죽었잖아. 왕이 죽었는데 바람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아무튼 노예랑 몰래 정분나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반역을 일으킨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반역 일으켰다가 이제 지는데 그걸 되게 드라마틱하게 킹덤만의 재해석으로 되게 극적으로 묘사를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그 독사 같은 어떤 그 캐릭터성 좋지만 목무가 좀 더 저는 좀 간지가 났다. 목무의 그 한영 그 바를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이제 딱 그 진나라 멸망 위기에서 목무가 한 건 해줘가지고 이거 다 한 거라서 목무가 아마 그때 수은 1등이었을걸요? 그죠? 아, 한 명인가? 아, 한 명. 한 명을 썰었기 때문에 전세가 완전 이렇게 됐죠. 목무는 사실 방란이 얼마나 졸렬한지를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맨날 지가 최강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방란 절대 안 덤비고 여자나 어린애들만 때리고 다니는 졸렬킹 방란. 방란이라고 캐릭터가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무. 자, 등. 등대 공손룡. 공손룡은 이제 만능으로 유명한 무장이에요. 만능형이라고 나와요. 조나라의 만능형. 그래서 처음에는 나왔을 때 그냥 나오고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 조나라에 인재가 없나 봐.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뭐 등은 그 왕기 그 부장 이거 이름 속 가는 데 있어. 이렇게 가는 데 있어. 이렇게 휙휙 하면은 그 술 그 뭐지? 회오리 감자처럼 다 이렇게 가면은 다 썰려 있어. 모가지가. 그래서 상대방 좀 어느 정도 급 있는 애면은 휘휙휘휙 하다가 딱 걸려. 회오리 감자가 딱 걸려. 걸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 그래서 무슨 혼자 유럽 캐릭터 같이 나왔는데 중국 캐릭터고 그 왕기 밑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더 그레이드가 낮아야 되는데 좀 특이 케이스인 거죠, 사실은. 왕기급 활약을 좀 보여주는 등. 자, 근데 이제 왕기 부대가 특징이 뭐냐면은 만능형 특, 애매해서 뭐 하나 특출난 애들한테 맨날 털림. 감사합니다. 왕기 부대의 특징은 부하 등, 뭐 뛰어나. 그 아래 군장들이 뭐 노고미, 뭐 또 누구 있지? 난 왜 노고미밖에 모르지? 노고미밖에 몰라. 아, 가낭, 용국, 또 뭐 있는데? 아, 윤국이다, 윤국. 윤국. 인방. 아, 인방은 나중에 죽죠. 이게 있는데, 포스가 좀 적어. 그러니까 왕기급 부대, 그 군장 정도면은, 거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윤호급은 돼야 되거든, 사실은. 그쵸? 근데 되게 수수한데? 그러니까 되게 수수한데? 근데 이상하게 싸울 때 포스도 그냥 갱갱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잘 싸워. 묵묵히 좀 잘 싸우는 느낌? 묵묵하게 좀 잘 싸우는 느낌이야. 노곰이나 막 이런 캐릭터들 보면은 윤국이나 이런 캐릭터 보면 그리고 맨날 왕기 잔당이라고 그래.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아 내부에서. 등 노곰이의 희생 잊어서는 안 된다. 노곰이 왜 죽이냐 살아있다 이런 뭐 이런 거 있어. 노고미가 좀 약간 개그 캐릭터가 됐어 나중에. 등이 킹덤 최강 캠. 그래서 사람들이 등이 전쟁의 신이라고 등신이라고 하잖아. 실제로 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왕기 잔당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 당연히 등이죠. 환기. 야 이거 타지후. 타지후는 이제 이민족. 이민족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민족이라고 하나? 산민족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메인 장군 중에 한 명이죠. 덩치 큰 녀석.
환기는 여기는 환이로 나오네? 이건 그냥 유저 번역본인가? 그러니까 원래 환이가 맞는데 정발본은 환기잖아. 유저 번역본인가 봐. 환기는 나온 전투 다 이기지 않았나요? 얘가 맡은 전투는 다 이겼어. 그것도 이 환기가 이제 그 좋은 플러스 점수를 받을 만한 게 뭐냐면은 매 전투마다 진짜 독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전략으로 이겨요. 항상 그 신출귀몰하게 싸운다고 하는데 매번 다른 느낌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작가님이 아마 이거 짤 때 환기 캐릭터 짤 때 싸울 때 머리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캐릭터. 환기는 졸렬하게 싸우는데 결국 다 이기. 그러니까 좀 약간 악당이야. 악당인데 잘 싸워. 전투 방법이 더러워. 온갖 수단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싸우는데 결국은 이겨. 산적 드레이브인데 맨몸 모데카이죠. 감사합니다. 되게 더럽게 싸우고 수단 방법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도 얘는 그것까지 해. 그런 느낌. 산적 출신에. 근데 뭐 전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뭐 제3자 안전한 곳에서 볼 때는 이기는 게 장땡이니까. 그리고 이제 되게 멋있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츤데레 캐릭터로 나오죠. 뭐 이거 환기죠. 주인공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환기 쪽에 또 마음이 가는 것도 있어. 주인공이 너무 막 답답해. 좀 주인공 좀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있어. 옛날에 그 사조영전 볼 때 곽정 느낌이야. 아 막 보면 속 터져. 채택 때 백기. 백기는 이제 뭐 장평대전의 백기지만 이 만화 나올 때는 이미 안 나오던 시절이라 백기는 그냥 회상으로만 나와요.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 같이 나오고 채택은 여시 사주인데 처음에 그냥 영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외교 쪽에서 그 연나라랑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원래 연나라 사람인데 연나라랑 왔다 갔다 하고 외교하면서 그 나중에 또 제나라 왕에게 왕과 그 영정 그 만나는 걸 이제 그 성공시켜가지고 죽기 전에 선물로 이제 좀 하나 해고 가고 그래서 좀 간지 캐릭터 나와요. 그래서 백기는 뭐 사실은 만화 내에서 뭐 그렇게 많이 보여준 건 없으니까 채택으로 가야겠죠. 제나라가 그 진나라의 통일 그 전략에 그 함께 하기로 합니다. 난 왜 그 함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독사 물고 다니는 아저씨가 자, 초수는 이제 그 누구더라? 누구 부장인데? 되게 허무하게 죽은 애 누구죠? 곽비. 곽비가 윤호한테 그냥 되게 허무하게 죽어요. 되게 세. 이 자식이 엄청난 유망주라고 했는데 바로 썰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부장인데 그 병사들이 이신쪽 부대랑 합쳐지면서 이제 부장으로 활약하게 되죠. 기병장으로 활약하게 되죠. 마광은 그 어디 장군이더라? 진나라 장군인데 아 왕전 맞아. 왕전 2부장이야 그치? 왕전 2부장이야. 1부장은 입 찢어지네. 여기 이렇게 1부장 얘가 2부장 그죠? 1부장은 여기 찢어졌고 되게 막 격돌이 그 뭐지? 돌격하는 스타일. 그리고 얘가 오히려 좀 머리 쓰는 스타일 아니야? 그쵸? 걔가 완전 공격 몰빵이고. 그래서 저는 느낌은 초수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좀 배운 그 전략이나 이런 거 군략 같은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뭐 병참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히류초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병 쪽에만 신경 쓰는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저는 초수가 더 정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광 쪽으로 가는 이상한 이 느낌?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냥 생각해봤는데 그냥 생김새가 간지나서 마광 쪽 생김새가 그냥 간지나서 좀 이쪽으로 가게 되는 느낌? 이상하게 초수? 이상하게 정이 안 가 마광.
노엘의 이제 그 자기의 성기에다가 그 뭐야 그 마차 그 바퀴를 끼워서 막 돌리는 그 정도로 거근이 발달한 녀석. 그래서 황후랑 사귀게 된 녀석. 황후의 남자친구가 된 녀석. 그래서 나중에 둘이 반란을 일으킨 녀석. 그리고 죽은 녀석. 반란 실패한 녀석. 사실은 얘는 그냥 큰 인물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살고 싶어 했지만 주변에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돼서 싸우다가 그냥 죽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죽기 전까지도 황후만을 생각했던 순정파 녀석.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건 좀 비호감이지만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런 형태로 사는 사람은 유니크하다. 왜냐면 다 웅대한 꿈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기 마련이라 아 이렇게 자기의 그 소소한 행복을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떠밀려서 이렇게 비극을 맞이한 캐릭터. 그래서 멋있다. 멋있는 캐릭터다. 잘 만든 캐릭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군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역사서 이름이 창문군은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 제후니까 이제 뭐 군이 붙은 걸 거 아니야. 뭐 어떤 뭐 벼슬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 뭐였죠 또? 창먼군 있잖아. 창신군이었나? 아 창평군. 창평군 창문군 해가지고 뭐 역사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사실은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하는 게 없다는 거. 뿌리가 큰 울보대 꿈이 큰 울보. 이 되게 많이 울죠 창문군. 그래서 창평군은 진짜 활약을 너무 많이 하거든. 창평군은 난 창평군 하는 거 보면은 사실상 노예 얼마나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저렇게 땀을 역시 노력의 산물 노예처럼 일하는 이유가 노예처럼 살아라는 그 노예가 아니에요. 창평군은 처음에 난 등장했을 때 난 이럴 줄 알았어. 가오만 잡고 그냥 또 쭉정이 한 명 나왔구나. 근데 아니야. 창평군은 진짜였어. 심지어 나는 보면서 얘가 이목보다 더 난데? 창평군이 이목보다 더 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목이 원래 최종 보스여야 되거든요. 이 진나라 입장에서. 근데 이목이 처음에 왕기 죽일 때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 강하게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책략이라고는 하지만 주거니 박거니 할 때 두 번 정도 꽈서 늦는 거 빼고는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막 누굴 뭐 곤란에 처하게 하는 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맨날 상대가 이목의 위치를 파악해서 공격할 때쯤에 사실은 방란을 숨겨놓고 있었다. 자 나가라 방란. 방캔문이라고 하죠. 자 너로 정했다 방란. 던져서 방란이 목 따면 다시 수거.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특히 그때잖아. 연나라 때잖아. 제나라 때였나? 아 연나라 때야. 연나라 때 그 누구지? 그 도끼신 극신이 되게 그 6대 장군급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목하고 싸울 때 이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아 넌 여기쯤이다 해서 딱 공격을 딱 찍어가지고 간다 있어. 있는데 그게 이목의 함정인 거야. 그래 이목의 함정이야.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까지 유인했으니까 대책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해. 엄청 싸움 잘하는 방란을 준비해놨다가 그냥 목을 따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 대 전략으로 주거니 받거니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카드야. 카드 게임하는데 이러는 거야 갑자기. 자 이거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거네. 이거 무조건 이기는 그 쭈가위라고 쭈바위라고 그래. 쭈바위. 이거 쭈바위라고 해서 이기는 거라고 내는 꼴이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흥이 떨어지지. 근데 차라리 방란이 되게 멋있게 나와. 되게 카리스마 있게 나와. 그럼 상관없어. 그나마 좀 줄어들 수도 있어. 그치? 막 병사들 막 몰아가면서 해가지고 막 청청청청 해가지고 딱딱 하면서 팡 썰어. 그럼 누가 뭐라고 하냐. 근데 방란은 맨날 뭐 구도자라고 해놓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털리는 모습 막 보여주다가
그 뭐 표공이나 이런 애한테 막 기압에 막 털리는 모습을 막 보여주다가 뭐 딴 데서 막 공격했을 때 잠깐 약해졌을 때 막 그렇게 공격하는 졸렬한 모습만 보여주고 가오는 평상시에 잡고 이러니까 멋대가리가 없는데 나오니까 더 불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박난의 캐릭터가 문제인 거죠 사실. 제대로 좀 안 잡힌 느낌이지. 맨날 무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튼 이 박난이 이 캐릭터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쭈바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신도 허망하게 죽고 뭐 그런 느낌 있죠. 이목 그냥 뒤에서 서 있다가 부하들이 와서 위험합니다. 혹은 어디가 뚫렸습니다 하면 그냥 평온한 얼굴로 알고 있다. 이거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임팩트는 저는 노예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뭐 컷은 많이 나오는데 항상 놀라는 컷으로 나오고 눈물 흘리는 컷으로 나오는데 열심히는 하지만 특히 옛날 그 어디지? 진나라 수도 앞에서 싸울 때 방어할 때 여기 뚫리면 완전 질 때 이목이 특공대 이끌고 와가지고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이목이 되게 멋있게 나왔거든? 아 최에서 막을 때 각 성벽을 막았거든요. 각 뭐 한 명씩 맡아서 막았어. 창문군 쪽이 맨날 뚫려. 그래서 맨날 그 누구지? 드레이븐이 맨날 보내줘. 자기 병사 쪽에서 맨날 보내줘. 그 드레이븐도 죽을 뻔했어 그때. 아 진짜로 그때 드레이븐 죽을 뻔했다니까. 뒤질라고 했는데 막 60명씩 계속 보내줬어. 그래서 아무튼 노예. 자 몽이 띵호와 모자 썼다고 했죠 제가? 몽모 아들입니다. 이 지략형이고 이 뒤에 있는 애가 창평군이에요. 창평군이고 창평군이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군사 스쿨이 있어요. 군사를 육성하는 스쿨. 그래서 이제 군략에 대해서 이제 수업하고 이제 막 계속 서로 막 이렇게 의견 나누고 얘가 히로촌대 비신대에 있는 군사고 여기 그 창평군의 군사 스쿨에서 이제 수료하고 나온 군사입니다. 뭐 택규는 처음에 신이 입대를 했는데 이제 오장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소속에 그 오장이었어요. 5명을 이끄는. 그래서 되게 다른 오장들은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되게 힘에 가리 없게 생겨가지고 걱정을 하지만 택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내 부하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다. 나는 뭐 군공을 이제 뭐 세우진 않지만 일단 살아서 돌아가는 것만큼은 잘한다. 그러면서 다 내 옆에 다 붙어 있어라. 그래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심지어 영어도 잘하죠 택규.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이 더 그 출세를 해가지고 그 부하가 돼요. 이 아저씨. 저 아저씨 아니었으면 초반에 주인공 죽고 끝이야.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미평 같은 캐릭터인데 미평 있죠. 미평 같은 캐릭터인데 실은 능력은 없어. 근데 짬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 비중이 있는 거야. 계속 나와 그냥. 근데 미평이 더 능력 없긴 하죠. 택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자다. 그래서 미평은 짬이 오래됐는데도 10장인가 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게 강한 거. 사실 택규와 미평은 10만큼 강함. 저 아저씨 저 시대에 영어도 배웠잖아. 10장이야 10장. 다른 애 용 그 전유는 천인장인데 얘는 10장인가 그래. 이렇게 붙으면은 당연히 택규죠. 몽이는 뭐 몇 번 뛰어난 인재이긴 하지만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택규. 마갸도 항익이 그거 아니에요? 항우 쪽 그쪽 아니야? 항우 할아버지는 항연이죠. 항연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항연 장군의 조카인가? 항익은 되게 그 초나라 쪽 이신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형 라이벌. 나중에 뭐 만나겠죠. 되게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보물
마게도도 있고 뭐 해서 나오는데 항우가 원래 이름이 항우가 아니에요. 항적이에요. 삼국지도 항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자룡 조자룡 하는 것처럼 항우라고 하는 거야. 원래 항적입니다. 자, 항익 때 기해. 기해는 처음에 되게 임팩트 있고 그 되게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딸려서 그냥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그쵸? 기해가 나중에 뭐 더 멋있게 나오나요? 자기 그 성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뭐 어떤 그런 군주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처음엔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나중에 좀 없어. 지 고향 살리려고 날아버림. 맞아. 맞아. 그 환기랑 한번 붙거든요. 근데 환기가 되게 그런 어떤 잔인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갑자기 자기네 성 백성들이 위험하다고 돌아가. 이 안에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면서 들어가. 돌아가. 그래서 다 중요한 자리 뺏겨가지고 나라 멸망하게 생겼죠. 그 당시에 연출만 보면은 아 기회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데 지금 생각해 머리가 차가워진다면 생각해보면 지 고향 맞겠다고 가가지고 나라 위험해졌죠. 자기 성 지키려고 나라 버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임팩트 면에서 항익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해도 있었지만 항익은 그 느낌이 그 전투가 있었어요. 등하고 일기토하는 부분이 멋있었어. 전형적인 탑솔러래 기해. 지금 한타 벌어지는데 위에 자기 붙박이 라인 붙어가지고 자기 라인 지키러 감. 경험치 먹어야 된다고 라인 지키러 감. 전형적인 탑솔러. 얘는 등하고 붙는데 막 진짜 경험치가 아직 부족한데 포텐셜은 있지만 경험치 부족한데도 등하고 막 진짜 사생결단하면서 싸운 거 그게 좀 약간 임팩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탑 갑자기 한타 직전인데 탑이 갑자기 어디로 슬금슬금 가 어디가 근데 탑 경험치 탄다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탑솔러보다는 항익으로 가는 게 항익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유이는 그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섹스 왕자 있죠. 성교 섹스 왕자의 그 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얘가 죽고 나서 얘를 따르는 인물들 바로 정으로 다 흡수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 흡수를 잘 되게끔 얘가 이어받아 가지고 같은 편 정편이 돼 가지고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이죠. 얘가 죽으면 얘 추종자들이 다 흩어지기 마련이거든. 안 흩어지게 유이 쪽으로 이렇게 규합이 돼가지고 같이 딱 들어가는 느낌. 자 그리고 번양. 저는 이제 번양하고 아까 그 목념 부장하고 너무 헷갈리는데 투구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저 똑같이 하라범이고 근데 그 목념 하라범은 좀 약간 집사 더 집사 같은 느낌인데 둘 다 집사 같은 느낌인데 이쪽이 좀 더 파이팅 넘쳐요. 이쪽이 번양부장이 좀 더 그리고 번양부장은 좀 이름도 좀 많이 나와. 이쪽은 좀 파이팅형 저쪽은 좀 약간 우쭈쭈형.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이공주는 별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번양 경사 윤호. 경사 진짜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나? 경사 처음에 막 거미줄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지가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환기 그거 안 나타난다고 급발진해가지고 위험해졌잖아. 근데 또 평가는 또 오지게 높아. 이목 다음급이야. 나중에 뭐 얘가 뭐 거의 3대천 뭐 후보라고 막 하면서 막 엄청 뛰어오죠. 차라리 이거는 뭐 윤호죠 무조건. 윤호가 판 다 흔들어놨죠 사실은. 계좌방이 윤호 정도만 해줬었어도 계좌방 윤호만큼 해줬었어도 연파가 이겼어요 그때. 진짜 킹덤은 도련님 쉐리들 똥 받아주는 집사일배들이 매력 터짐. 소칠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호가 초반에 시작할 때 곽비 암살 어디 가서 또 암살 암살 한 10명 하고 시작했을걸 얘가? 장군들? 한 천인장급? 암살하고 시작하고 얘가 특공으로 해가지고 돌격해가지고 다 잡고
현봉이 되게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 현봉, 하라범. 되게 지가 뭐 잘 아는 것 같이 막 허세 떨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현봉하고 계좌방이 트롤하니까. 그리고 걔 누구야? 활쟁이. 활쟁이도 왕점 만나가지고 고전하고. 그러니까 그래, 계좌방까지는 이해합시다. 왜냐면 환기랑 싸웠으니까. 계좌방, 환기, 왕전, 현봉. 아니지, 왕전, 그 활쟁이, 강현. 그럼 현봉이 좀 어느 정도 해줬어야 했는데, 현봉이 진짜 멍청하게 죽었거든? 지능 캔데 멍청하게 죽었어. 그 현봉이 좀 해줬어야 돼,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좌방도 계좌방인데. 현봉이 환기한테 털렸지? 맞아. 근데 왜 환기한테 왜 털렸냐? 계좌방이 마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환기 위치 파악이 안 돼가지고 환기가 빠져나가지고 현봉을 썰었잖아. 그래가지고 계좌방이 환기 위치 파악 못해가지고 막 어문대 막 공격하다가 가다 보니까 몽호 본진이네? 이지랄 된 거예요. 환기 마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환기가 빠져나가지고 현봉을 썰었어. 맞네. 계좌방 때문에 얘도 죽은 거야 사실. 그리고 머리 뒤로 양갈래 판초 입은 것까지 딱 건담 라라 쓴 오마주 아닙니까? 이거 그러네. 윤호도 억울한 게 뭐냐면은 엄청 잘 싸웠는데 신이 그냥 파이팅 넘쳤어. 그래서 손가락이 잘렸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파이팅이 넘치면 손가락 그 정도로 세죠? 엄청나게 몰아세웠는데? 상대가 신이어가지고 그냥 주인공을 만나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한 건데, 보다 보면 윤호한테 오히려 몰입하게 됩니다. 제발 윤호야 좀만 더 힘내. 나중에는 거의 질 게 확실하면 확실해지니까 제발 살아서 돌아가. 제발 살아서 돌아가.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면 돼. 지금은 그냥 진 걸로 하고 그냥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자. 이렇게 돼. 그리고 제발 주인공은 만나지 말자. 막 조나라든 초나라 막 이렇게 붙어라 제발.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경사는 매력 없고 윤호는 매력 있고 멋있게 나와 되게. 제노? 제노는 이제 환기 부장인데 환기 부장들은 다 산적 두목들이거든요. 산적 연합이에요. 제노도 제노 부족의 연합 그 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노랑 그 한 명 있는데 걔 여기 이렇게 되네. 동그란 분신. 윤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H유진이 랩함. 감사합니다. 아 뇌토 제노 이 두 명이 그 공격 쌍두마차고 오기코 그 환기 옆에 그 광대 같은 캐릭터예요. 바보 캐릭터고 막 뭐 전력 역할도 하고 하는데 오기코 막 활 쏘는데 막 되게 못 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환기군에 가장 활을 못 쓴다고 바보 취급받던 오기코가 드디어 명중시켰어. 왜 오기코를 그 환기가 데리고 다니냐면 재밌어서 데리고 다니는데 오기코가 좀 바보짓에서 해도 이게 잔인한 환기가 별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는 느낌. 거의 그냥 특혜를 받고 있는 느낌. 그래서 오기코는 중간에 좀 심각해질 수 있는 킹덤 내용에서 좀 환기를 좀 시켜주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싸울 때 보면 되게 잘 싸워. 오기코 그냥 환기 애완인간이. 실제로 싸울 때 보면 항상 그 선두에 나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갑옷을 안 입었는데 생채기 하나 없는 거 봐. 다른 애들 봐. 다 막 그 상처 있거든? 긁힌 상처? 오기코는 멀쩡해요. 오기코는 멀쩡해. 이게 다른 애들 다 막 흉터 있고 막 회피탱인가? 그래서 오기코 막상 싸우면 좀 잘 세지 않을까. 그리고 정 가는 거는 아무래도 오기코 쪽 한국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거든? 중간부터 나오더라 오기코가. 그죠? 로조 견용 로조 멀쩡한 거 치고는 강냉이가 다섯 개인데. 로조는 나중에 나온 캐릭터인가 봐. 나 못 본 거 같아. 그리고 아광. 아광이 그거예요?
아광이 똑똑이 캐릭터예요? 마광이 멍청이 캐릭터고? 왜 입 안 찢어졌지? 입 찢어진 애 아닌가? 입 찢어진 애 있잖아. 한쪽만 찢어진 애 있는데? 그게 다른 애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아광 거기로 나올 텐데 신이 이쪽 부대 아광 밑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싸우지 않았나? 얘는 장군이에요, 아광은.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이건 모르니까 그냥 아광으로 올릴게요. 이 한쪽만 찢어진 거 박호신 말고 다른 사람 있는데? 극신, 비운의 극신 아까 말했던 방캔몬한테 죽었던 애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왕기 왕기 이거 영어 하는 거 봐. 식스 제네럴스 6대 장군 오리키 오브 킨스. 이게 진인가 봐. 진 진의 6대 장군. 아광 설명만 들어보면 맞는 캐인데 맨날 늦음. 방캔몬한테 태클 맞고 즉사하고 월드컵에서 진 주인공 만나서 대가리 깨지네. 예, 왕기는 아무래도 좀 이기기 힘들죠. 이게 되게 변태같이 나왔지만은 뭐 킹덤 보신 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 감상평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왕기에 대한 것들이에요. 킹덤 월드컵인데 강해, 히로초, 표, 이신, 영정 다 안 나올 기세. 30명이 빠졌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왕기. 그럼 뭐 이거 직접 봐야 돼요. 현봉. 현봉 그 똑똑이. 똑똑이 캐릭터. 연파 부장인데 계좌방 윤호 강연 들어올 때 다 현봉이 키웠어요. 아니다. 윤호만 키웠나? 현봉이. 아무튼 윤호는 확실히 키움. 윤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 주워가지고 현봉이 다 키움. 그래서 현봉 죽었다 보니까 윤호가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은사라고 하면서. 근데 좀 꼴보기 싫은 캐릭터야. 되게 막 설명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막 설명하는 게 되게 꼴보기 싫었어. 별개로. 키타리. 키타리는 뭔지 모르겠어. 현봉. 내가 봤을 때 수염을 이렇게 기른 게 최대한 입을 막으라고 좀 이렇게 기른 것 같아. 부저. 처음에 진저로 나오다가 나중에 부저로 나오다가 뭐야? 부저야 진저야? 부저예요? 진저예요? 처음에 진저로 나왔어. 한 명. 한 명이 초나라 이제 총대장이었는데 초나라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진나라가 있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초가 이게 다 연나라 빼고는 다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얘가 제나라부터 이렇게 싸우면서 왔대. 이동하면서 전선을. 근데 6대 장군하고 비등비등한 것도 아니고 6대 장군이 도망갔어. 털려가지고 왕을 맞아. 왕을 털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임팩트 있게 밀어준 거지. 연출에서 보통 6대 장군급 누구누구급 누구누구급 했는데 얘는 6대 장군을 그냥 털어버렸어. 손쉽게. 그래서 자기는 상대가 없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이 어? 지금까지 최고 나오 잘 센 애가 6대 장군급인데 6대 장군을 그냥 손쉽게 털었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강캐잖아. 이렇게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목무랑 붙었어요. 근데 목무랑 일기토를 하는데 목무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힘으로 그냥 다 찍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도 힘으로 찍어버리는 캐릭터야. 둘이 붙었어. 둘이 붙어가지고 창을 딱 그 도끼인가 뭔가로 했어. 했는데 막 말이 힘을 못 이겨가지고 막 다리뼈 막 튀어나오고 막 부서지고 막 그런 케이스 막 목무도 여기 막 뿌둑하면서 막 여기 막 골절 일어나고 막 팔 한쪽 못 쓰고 막 엄청 이기기 힘든 캐릭터였는데
어떻게 이겼더라 이거? 목무가 이랬나? 뭐 나도 뭐 본격적으로 해볼까 막 이랬나? 이거 팔을 한쪽을 못 쓰게 됐어. 처음 첫 탑인가 몇 탑 안에 목무가 한쪽을 못 썼어. 그걸 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겼다니까? 말이 안 돼. 목념이 구하러 왔다가 뭐 쓰러졌는데 버프를 받았어도 이게 말이 되냐고. 창평군이 그 에피소드 있어요. 창평군 네가 내가 아무리 계산 이거 막을 때 계산해봤는데 네가 목무를 이길 수 있는 아니 저 누구 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뭐 이길 수 있다면 너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램덩크처럼 넘버원 가드 뭐 이거 저 넘버원 장군 딱 써서 주니까 그거 기억했다가 말도 안 돼. 솔직히 얘가 이겼어 그죠? 한 명이 이겼어 이거.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아니 처음에 아니 그러면 연출이 너무 압도적이었다니까? 말도 안 됐어. 한 명이 킹덤 일기토 개웃긴 게 세게 빡치면 장수랑 말이 같이 끌려다니면서 밀려나 오토바이인 줄 우우에서 빵 치잖아? 빵 때려버리면 막으면서 끼익 하면서 막어. 말도 옆으로 계속 끼익 하면서 막어. 그럼 뛰면은 말도 같이 뛰어서 꽝 때려버리면 막는 애가 끼익 하면서 막 그 밀리면서 먼지 그 먼지 바람 생기면서 끼익 하면서 말도 같이 막 끼해서 막 끼익 막 오토바이처럼 다 말을 그러다 말 죽어. 그 힘 받다가 죽어. 인간은 버티는데 말이 못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한 명이죠. 뭐 부전은 너무 꼴보기 싫고. 근데 부전은 이제 활약은 했어요. 막 용천, 뭐 전유 이런 애들 막 썰면서 초반에 설치다가 신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더라? 펑 해가지고 뭐 밀려서 그냥 떨어질 뻔해. 그 성벽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리타이어 했었죠 한 번. 아 용천한테 밀려났나? 버노기는 그 애국 황후가 이제 반란 일으켰을 때 거기 이제 공격하는 이제 장군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뭐 고사 있죠? 그 형가 고사 있어요. 나중에 진나라 그때 나오는 버노기 장군의 목 뭐 해가지고 그때 그걸로 이제 친숙한 장군인데 버노기의 목 해가지고 나오는 캐릭터. 근데 여기서는 되게 악역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악역으로 나오고 이거는 고문? 아 사귀. 사귀는 집단 이름 아니야? 사귀는 집단이잖아. 사귀가 왜 나와? 이건 번호기로 가겠습니다. 사귀는 이제 그 여기 환기 그 부하 산적 그 연합이라고 했잖아. 산적 그 부족 중에 하나인데 고문을 좋아하는 부족이야. 그래서 사람을 잔혹하게 훼손 죽여가지고 시체를 훼손시켜가지고 막 무슨 아트를 만들어요. 뭐 탑을 만든다거나 사람 막 목으로만 뭐 만든다거나 뭐 귀로만 뭘 만든다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사기를 확 꺾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문에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손가락으로 막 뭐 한다거나 되게 잔인한 그 종족이에요. 하지만 번호기가 애국이 반란 일으켰을 때 되게 뭔가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막 그거 같이 막 아 이러면 나갈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막 보여줘. 마치 머릿속에 다 있는 듯이 견적을 되게 잘 짜는 느낌으로 나와. 네토 되게 그 세게 나오죠. 네토 세게 나오고 영황은 위활용 칠사 중에 한 명인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막 출소해가지고 싸운데 6대 장군급으로 나오는데 그 누구한테 썰렸지? 신한테 썰렸는데 오복명을 노리고 썰려고 했는데 오복명이 얘가 오복명이라는 식으로 알려줘가지고 영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출소해서 컨디션도 아직 다 안 돌아왔는데 되게 허무하게 죽어가지고 위활용 칠사 뭐 이게 어떻게 6대 장군급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죠. 영황 이렇게 허망하게 갔죠. 뭐 초반에 걔 누구야? 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표공한테 진 사람 누구죠?
이 머리 이렇게 단발로 해가지고. 오경. 오경도 사실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건데 표공이 뻘짓거리한 걸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일기토하는 거 받아줬다가 죽었잖아. 걔도 위아룡 칠세였는데 오경 죽었죠. 그리고 또 누구야? 그 창쟁이. 창쟁이는 뭐 세상 그 인생사에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없잖아. 애착이 없어서 창쟁이는 뭐 그러려니 그냥. 창쟁이도 개세긴, 창쟁이는 개세게 나오긴 하지만 뭐 미련이 없어서 뭐 그렇다고 쳐.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개맹? 개맹도 뭐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끝났고 힘은 되게 세게 나오는데. 그 위아룡 칠사가 전혀 그 뇌지컬이 좋은 캐릭터 느낌이 아니야. 육대장군급이면 뇌지컬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거든. 힘도 힘인데. 상대방이 뭐 뭔가 전략을 딱 보여주면 아 이거는 이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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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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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얘는 또 그걸 생각했다 이걸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고 이거를 한 두세 개씩 겹쳐가지고 대비책을 짜야 되는데 그냥 우왕좌왕이야. 그래서 7명이라 좀 질이 떨어지는 듯. 그래서 영왕 느낌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뇌토. 그리고 영왕이 그 오복명 그 스승이죠. 영왕 군사스쿨 그거죠. 아 여기 있네. 오경 나오네요. 예. 삼민족 바지오. 삼민족에서 에이스는 이제 바지오. 바지오 타지우 한 명. 얘 있잖아. 얘. 예. 사슴벌레. 사슴벌레 누구죠? 슛맨. 어떻게 알지? 사슴벌레까지 해서 세 명. 세 명이고 슛맨은 나중에 그 누구지? 걔 데리고 오잖아. 성교 그 밑에서 싸우는 애 거인. 아 랑카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슛맨은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슛맨은 좀 약간 그 민첩이고 여기 뒤에 있는 타지우가 힘 캐고 얘는 완전 그냥 다 밸런스. 얘는 다 잘해. 민첩하고 힘하고 다 좋아. 슛맨은 랑카이를 쓸 수 있다는 거에서 좀 약간 올라왔죠. 세 명이 좀 멋있게 나오고 삼민족에서. 오경? 전 그래도 오경한테 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이렇게 무쌍하는 캐릭터는 많아요. 바지오처럼. 바지오 막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혼자 막 다 썰잖아. 그런 캐릭터는 많아. 근데 오경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처음으로 붙는 킹덤에서 붙는 전략 싸움, 그 크게 싸우는 그 대군 대 대군의 싸움을 보여줬어요. 그 박호신 나오면서. 그래서 되게 그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오경에다가 한 표. 단토. 단토 모르겠는데? 단토 뭐지? 단토까지 오면은 이건 거의 뭐 유럽 아니에요, 이거는? 유럽 아니야? 복장 봐. 북유럽이야. 아, 맞네. 단토 걔네. 삼민족. 최근에 들어온 애잖아. 그쵸? 최근에 들어온 애. 양다나한테 막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한다고 막 그러면서 자 이제 뭐 우리 부대 뭐 돌격한다고 막 개고. 미평은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좀 우리를 좀 보여 우리의 그 어떤 거울 같은 역할. 유혹에 약하고 그죠. 근데 미평이 나중에 막 무슨 환기대한테 막 이렇게 뭐 잘 뭐 받아가지고 막 뭐 금은보와 막 뭐 약탈했을 때 뭐 하나 주워갔나? 뭐 그래가지고 신한테 밉보여가지고 조 터졌을 때 진짜 빡쳤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미평 얘 안 되겠네가 아니고 아 이 신 진짜 열받는 캐릭터다. 아니 얘기를 뭐 제대로 듣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거기 소중원에서 빠져나왔다고 무조건 죽인 걸로 간주 약탈한 걸로 간주해서 패. 그냥 다짜고짜. 아니 죽었을 수도 있지. 죽어가지고 실제로 그랬고.
누가 선물로 줬잖아. 근데 그때 당시 신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따지러 왔어. 왜 이렇게 어? 사람들을 왜 다 그냥 죽이고 어? 약탈하고 그러냐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얘 부하가 나오니까 좀 모양새가 안 설지. 안 서지. 자기가 따지러 왔는데 자기 부하도 같이 약탈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좁힌 것도 있죠. 신도 좀 약간 좀 이상하고. 뭐 단토랑 미평이면 미평이죠. 미평만큼 또 이제 좀 채워주는 애가 없죠. 오복명. 오복명은 좀 약간 얼리어답터예요. 그 새로운 기술 개발을 그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해가지고 뭐 신개념 무기들을 막 보여줬어요. 이신, 강해, 히로초, 표공 등은 안 나오고 웬 잡캐만. 그러네. 표공, 히로초, 강해, 신도 안 나왔네? 신도 안 나오고 영정도 안 나오고 갈승상도 안 나오고 몽념 안 나오고 왕분 안 나오고 몽오도 안 나오고 창평군도 안 나오고 30명 빠져서 그래. 90명 중에 64강에서 128강이 없어. 자, 관상. 관상은 이제 그 왕전 부장, 왕전 부장인데 왕전이 그 왕분 쪽으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뛰는 장군이죠. 여기 좀 이렇게 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분의 좀 부족한 부분을 얘가 좀 이렇게 메꿔주는 느낌, 얘가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 왕분이 막 되게 막 열혈적으로 막 하면은 얘가 좀 약간 보조를 해준 느낌. 그렇다고 해서 뭐 왕분이 그 멍청이 캐릭터는 아니에요. 막 전략 전술을 이렇게 다 짜가지고 하긴 하지만 위험한 수를 이제 도박수를 좋아하거든요. 왕분이. 그러면 이제 그 얘 누구야? 관상이 좀 잡아주는 느낌 있죠. 하지만 또 왕분이 도박수만 한다기보다는 또 승부수를 걸 때만 걸어요. 왜냐하면 군사회의를 할 때 가장 뭐 이렇게 도박수를 할 때 회의적인 자세로 나오는 애가 왕분이야. 항상 그 막 그 조나라 수도 바로 칠 때 회의적으로 바로 이거 할 수가 없다. 이건 완전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현실적으로 말한 것도 왕분이고. 그래서 보면은 왕분이 주인공 보정 때문에 그렇지 좀 완성형이지 않나. 승부수 딱 던질 땐 딱 던지고, 그죠? 위험한 수 할 땐 하고, 딱 그 좀 전략도 좀 안전하게 딱 짜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관상? 대단하지만 이 졸렬하게. 얘는 그냥 죽을 줄 알았어, 나는. 함곡관 공격할 때 설치다가 한번 죽을 줄 알았어. 왜냐면 생기게 관상이, 얘 관상 말고요. 관상이 깝치다가 죽는 관상이야. 딱 자신만만하고, 그쵸? 근데 영황이 죽게끔 유도한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 이 관상, 자기 관상을 이겨냈어. 죽어야 되는 관상인데 그걸 그 자기 관상을 이겨낼 정도로 똑똑한 거야. 그래서 저는 모복명한테 한번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일단 32강으로 올려서 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관상을 이겨냈죠. 옆에 있는 관상까지. 자, 32강. 개혁대 호점. 개혁이죠. 드레이븐 갑이죠, 이거는. 개혁이 되게 그때도 되게 멋있게 나와. 이때 그 최구하로 원군으로 왔을 때도 멋있게 나오고 그 누구야? 여부리가 따로 이제 공격시켰을 때도 지키러 올 때 그 창평군 특공대 왔을 때도 되게 멋있게 나오고 그 개혁 되게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개혁으로 생긴 건 간신인데 의리파예요. 아 이건 되게 어려운 매치입니다. 환기대 여부리. 카리스마가 둘 다 엄청나거든요. 저는 그래도 여부리 쪽에다 한 표 주고 싶은 게 여부리가
뭐 독수도 쓰고 막 하지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지향하는 웅대한 뭐 어떤 그런 게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어. 그냥 얘가 그냥 최고의 자리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뭐 만들고 싶은 어떤 꿈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 승복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오히려 뭐 물론 이제 억지로 이제 밀려난 거긴 하지만 진시황을 인정해주는 모습에서 그런 이렇게 보통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찌질하게 막 이렇게 막 발버둥 칠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뭔가 거기서도 좀 포스가 있었다. 저는 여부리의 한 표.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가 중요하다는 분도 있었어요. 뇌토 대 노예. 이거는 무조건 노예죠. 그쵸? 거금갑이죠. 뇌토는 활약한 지도 몇 번 안 됐어. 거금갑. 왕기 대 향. 향이 이제 비중이 좀 있었긴 하지만 왕기만큼 어떤 임팩트를 주진 않았죠. 왕기 대 표공 하면 아마 채팅창 터질 텐데 왕기 대 표공 붙으면 표공이 안 나왔네. 왕기 표공이 그리고 좀 약간 외모 버프를 좀 받았어. 표공이 이빨이 상어 이빨이잖아. 그게 커요워 웃을 때 그죠? 그것 때문에 좀 표공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 술 마시면서 계속 막 웃고 댕기고 막 그러니까 커여워서 좀 약간 야생동물 같잖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뭔가 왕기는 똑똑하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표공은 이제 본능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더 매력을 끌리는 것도 있어. 지 땡기는 대로 그냥 하는데 결과가 좋아. 그게 좀 약간 멋있는 느낌? 희귀하니까? 본능형 무장이라는 게 희귀하니까? 직관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그냥 싸울 때 이래. 그냥 되게 멍청하게 싸우고 그냥 자기가 그냥 땡기는 대로 해. 하다가, 저기에는 수상한 냄새가 나. 안 가. 그럼 거기 계략이 있었어. 뭐 개야, 개. 이도 막 상어 이빨이니까 무슨 뭐, 개야. 사냥개야, 사냥개. 수상한 냄새가 나. 그럼 안 가. 근데 또 막 들어가. 수상한 냄새가 나. 저기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왜 들어가세요? 가야 된대 저기를 일단 개야 그냥 가보면 이제 함정이 있지 그래서 함정 걸렸는데 막 걸려도 막 우왕좌왕 막 하다 보면 막 신이 와서 도와주고 막 해가지고 막 뚫려 그때도 신이 안 왔으면은 진짜 위험해질 뻔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신이 와줄 줄 알았나 그래서 좀 약간 그 커여운 맛이 있죠 표공 벽 가로치고 미끼. 아 여기 써있었구나. 가로치고 미끼. 왜 미끼라고 하는지 알겠네. 번양. 그래도 번양하고 비빌 건 아니죠. 벽이. 왕전 대 항익. 항익이 좀 캐릭터가 좀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전형적인 슬램덩크로 치면 전호장이다. 성격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막 자유분방한데 능력도 있고 하지만 아직 경험치가 좀 안 쌓인 느낌? 전호장 느낌이다 나는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 뭐 이런 느낌 팀도 좋아 그리고 근데 왕전의 포스에는 못 미치죠 왕전은 거의 그냥 결승전 간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캐릭터 되게 왕전만큼 지장으로 나온 그 지력을 보여준 캐릭터가 있었나요? 이목보다도 왕전이 더 많이 보여줬어요. 어떤 지장의 면모를 전략 어떤 그런 전략이나 어떤 갑자기 왕전과 환기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싸우다가 사라지면은 파악을 못해 위치 파악을 못해 이게 너무 강점이야. 그래가지고 함곡관 전투에서도 얘가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오르도가 발이 묶였잖아. 발이 묶여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갔어. 어디에 복병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와린이 별동대 이끌어가지고 완전 성문 열기 바로 직전에 왕전 와가지고 막았잖아. 틀어 막았잖아. 그래서
그때 한국관전투에서 1수훈 장수는 당연히 목무고 말도 안 돼. 그 이길 수가 없는 한 명을 처리하게 된 목무고 그 똥구멍 틀어 막은 거 왕전이 똥구멍 틀어 막아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최막은애 최 누가 막았어? 진시황. 그 다음 진시황이야. 왕이 수훈 3이야. 그거 세 개 막아가지고 이긴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도 잘했지만 뭐 환기도 뭐 중간에 이게 누구야? 한나라 그 독공 쓰는 애. 걔 목 땅 부분도 있죠. 그래서 왕전. 주인공은 되게 많이 했죠. 표공 따라가지고 같이 이목 그거 발 늦추고 그것도 하고 많이 했어. 최에서 맞고 현봉대 오기고 둘 다 개그 캐릭터죠. 자, 둘 다 개그 캐릭터인데 개그 캐릭터면 웃겨야 되는데 웃길 건 그냥 오기코, 웃겼던 오기코가 낫지 않을까. 현봉은 불쾌했다. 뭐 무슨 뭐 연기 같은 거 나오게 해가지고 그죠. 상대방 막 이렇게 막 안 보이게 해가지고 막 공격에서 잠깐 퍼포먼스 보여주고 바로 환기가 얘 병졸로 나가지고 보고하는 척 하면서 쑥 해가지고 환기해서 목 따버려. 그냥 바로 순식간에 환기한테 따였죠. 오기코. 채택. 같은 늙은 할아버지지만 채택은 뭔가 포스 있게 나왔고 채택하고 이제 다른 진영에 있던 그런 어떤 정치인들도 채택 그 사망 소식에 다 애도를 표했고 등. 하지만 상대가 등이네요. 근데 등은 세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캐릭터성인 것 같아. 왕기나 표공이나 뭐 여불이나 이런 캐릭터급에는 못 미쳐. 왕전, 환기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머리는 이래. 얘 세지. 센데 그냥 세고 끝이야. 근데 환기나 왕전은 진짜 신출귀몰하게 진짜 상상도 못한 전략으로 이겨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깎기 아저씨 딱 이 차인 것 같아. 제가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채택? 기대 안 했어. 그냥 간신배 한 명인 줄 알았어. 간신배 1일 줄 알았어 나 솔직히. 여시 4주 간신배 1. 끝. 그리고 옆에서 큐큐큐 큐큐큐 왕기구나. 뭐 히히히 하다가 그 타이의 대모험 그 요마장군처럼 간사한 짓 하다가 비슷하게 생겼거든. 요마장군처럼 간사한 짓 하다가 최후 되게 안 좋은 캐릭터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포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해서 너무 정이 가고 등은 뭔가 있을 것 같이 왕기가 말하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뭔가 있겠거니는 했지만 그냥 있겠거니 생각만큼만 해줬어. 그래서 좀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 자보에라 느낌. 그래서 저는 채택으로 가고 싶습니다. 등보다는. 자, 자하 대 망극. 망극은 솔직히 말하면 좀 비호감이에요. 그 충분히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비호감이야. 그래서 저는 그 영정이 항상 감사해야 하는 자아의 한 표. 아광 대 오경. 그리고 이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킹덤 특징 대장급. 대장급은 항상 표정이 다 다채로워. 여유로운 표정이든 막 이렇게 있어. 근데 부장급은 다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막 상처 있고 돌격! 막 이래. 다 이렇게 생겼어. 다 막 그냥 싸움기야 다. 군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됐어 막. 왜 그거 안 나왔지? 생각해보니까 갈승상 쪽
초반에 싸움 개 잘해 보이는 애 있었잖아. 기마의 한 명, 기마 한 명이랑 그 싸움 그냥 검인가? 검 쓰는 애 한 명. 아, 좌자였나? 아무튼 있어. 그 두 명 있잖아. 나 잊고 있었다가 지금 생각났네. 처음 봤을 때 좌자 진짜 개쎄 보였는데, 그죠? 미친 캐릭터였는데. 그리고 막 그 거드름도 엄청나게 피워가지고 자객단도 개쎄 보였음. 그리고 걔 기병대도 걔도 멋있어 보였어. 걔 거의 그냥 여포같이 생겼었거든, 생긴 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붙으면은 아광보다는 당연히 오경이죠. 박호신, 번호기. 아, 근데 임팩트 면에서는 박호신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여기까지 겨우겨우 도착했어. 상대방 그 대장 있는 데까지 겨우겨우 도착했어. 근데 이미 기력이 안 남았어. 이제 다 왔지만 결국 실패입니다 했는데, 그리고 한 대 맞았어. 칼 한 대 맞았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 일어나가지고 그 막 있는 힘을 짜내서 딱 작전을 성공시키는 이 박호신의 모습. 말다리가 겁나 짧다고 하지만 이미 다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말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미 그림에서 내려왔는데 말이 다리가 짧네 해도 어쩔 수 없이 짧게 그릴 수밖에 없는,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박호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수 스스스죠. 스스스 대 윤호. 윤호죠 이거는. 스스스보다 윤호 원래 이제 쌍검 쓰고 있는데 여기는 없네. 나중에는 윤호는 부상당한 상태로도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윤호 저 미국 가가지고 기마 경찰 봤거든요. 말 타고 다니는 경찰. 말이 진짜 개 크더라. 미국 말은 말 종류가 뭐야? 서러브레이드야? 말 그거 야생마 무스탕이잖아. 그 길들여도 무스탕이라고 그래요? 네, 머스탱. 머스탱이 그거예요. 말 종류 말한 거예요. 무스탕 아니야? 머스탱이라고 해야 돼? 그 엄청 큰 야생마 있어. 가지고 포드 머스탱이 그거야. 야생마 종류인가 야생마를 그냥 다 일괄적으로 머스탱이라고 하는 건가. 자, 아무튼 숭원대 오봉명. 자, 자기의 관상을 이겨낸 녀석. 그리고 숭원 사실 이게 눈이 이게 한쪽이 안 보이면은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싸움을 하기가 힘들거든. 절대적으로 힘들거든. 자기의 그 이 한계를 이겨낸 검사 숭원. 그리고 한쪽 눈이 이게 그 시력이 다하면은 이쪽 시력이 점점 떨어진대. 결국은 이제 둘 다 시력을 잃게 된대. 그런 얘기가 많던데. 이쪽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이 눈 이렇게 안대하고 이 포스가 있어가지고 뭐 해적이나 뭐 어떤 창작물들에 좀 많이 나오죠. 그런 말 들었죠. 뭐 근데 그게 뭐 루머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들었어. 근데 숭원 다 자기의 그 페널티를 이긴. 얘는 자기 얼굴, 얘는 그 시력. 그리고 이쪽은 주인공 보정이 좀 들어갔어. 월드컵 제작단도 30명의 주연 캐릭터가 다 있을 줄이야. 제가 봤을 때 월드컵을 제작하려면은 32강까지만 만들 거면 32명 주연만 넣든가. 아, 64강이면 64명 주인공만 넣든가, 128강이면 128강만 넣든가,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넣어야 될 것 같아. 욕심 때문에 30명 더 넣으면 이렇게 되더라고. 아무튼 만들어주신 거 잘 쓰겠습니다. 이건 오봉명이지. 숭원 주먹으로 싸웠는데 오봉명은 보자기로 이겼네. 아, 숭원 이거 칼 주고 있느라 주먹. 자, 오봉명 뭐 이상한 것도 하지 않았어? 막 무슨 뭐더라? 뭐 한국관 공격할 때 막 이상한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엄청 큰 거. 성벽보다 더 컸나? 그래가지고 막 위에서 내려오는 거였나? 그 한국관이 엄청 높은 성인데? 무기도 막 얼려덥다 막 이런 거 막 갖고 오고. 오봉명. 오봉명. 오봉명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삼국지 같은 데서 들어본 것 같아. 저 니트로 박사 같은 놈이래. 니트로 박사가 뭐예요? 니트로 박사가 뭐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소닉 박사야? 몬타나 존스에 나와요? 아, 나 몬타나 존스 안 봤어요. 그 동물 나오는 거죠. 오봉명 덕분에 환기가 킬 올렸음. 그리고 환기가 그 걔 독공 쓰는 애 걔 잡을 때 오봉명 그거 해가지고 그 진화가 그 오봉명하고 독공 쓰는 애 둘 다 노렸는데 환기가 오봉명은 또 자기의 관상을 이겨내고 위치를 방심하지 않고 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공격하기 까다롭게 만들었고 독공 쓰는 애는 우리 쪽에 공격받을 리가 없다고 안일하게 앞에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오봉명이 그 안심의 그 몸을 사렸기 때문에 그 한나라 장군 죽었죠. 거기서 오봉명 쪽으로 하겠습니다. 생존 또 한 번 하면 성교대 미평. 저는 성교도 멋있지만 미평이 더 그거거든요. 멋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성교를 할게요. 왜냐하면 계속 나올 때마다 이 미평의 이 부상당한 얼굴이 너무 좀 싫어요. 다음에 또 봐야잖아 올리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성교 선생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광. 어떻게 아광 마광 둘 다 올라왔냐. 마광 대 한 명. 이거 한번 한 명이고. 자 목무 택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무 뛰어나 훌륭한 장수야. 근데 이상하게 택규가 더 오래 살 것 같아. 끝났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택규가 더 살아있을 것 같다는 느낌? 살아남은 사람이 뭐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목무는 이렇게 싸우면 오래 못 가요. 제가 봤을 때 한 40 못 갑니다. 이미 40 됐나? 아, 40 됐겠다. 50 못 갑니다. 저 택규는 한 60 이상 갈 것 같기 때문에 택규로 안타깝게도. 자 8강입니다. 오기코 대 여부리. 오기코가 아무리 그 해도 그 여부리 포스를 못 넘죠. 여부리죠. 펄림 가발 쓰고 출연한 건 아님 택규. 성교 대 채택. 성교를 성교인지 채택인지를 채택해야 되는데 성교를 채택할 것인가 채택을 채택할 것인가. 채택 성교할래 채택할래. 성교할래 채택할래. 성교할 것인가 채택할 것인가. 성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보시면 성교가 그리고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허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 허리가 길고 지금 하반신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안 나와가지고 뭐 뱀 같기도 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쁘네요 성교. 근데 채택은 채택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성교는 성교할 준비가 됐는데 채택은 채택할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용서해 주게나 연장자라고 하면서 그죠? 이름값을 한 성교에게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가시오페 아니야? 자 개혁 박호신. 아 개혁 선생님. 개혁 선생님 나중에 막 군사 회의 할 때도 막 날새고 해서 모습 많이 드래곤 선생님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개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개친데 박호신 저는 이건
이거는 뭐 개혁이 가도 괜찮은데 바꾸신으로 갈게요. 자, 오봉명 대 윤호. 아, 여기서부터 좀 어렵네요. 보통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 잠시만요. 이런 속설이 있어. 실눈캐는 강하다. 이렇게 항상 자신만만하면 죽는다. 운명을 이겨낸 오봉명. 일단 점수 1점. 실눈캐 잘해. 기본 이상은 해. 근데 결국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근데 실눈캐가 강하지만 막 최종 보스가 아닐 때도 많더라고. 강한 거지 뭐 끝까지 살아남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팩트. 둘 다 뒤짐. 어? 나 오봉명 죽는 거 안 봤는데? 오봉명 죽음? 실눈캐가 강하다고? 포켓몬 안 봤구나. 그래서 포켓몬이 대작인 거예요. 클리셰를 파괴했잖아. 실눈캐 중에 가장 역대 최고의 족밥 웅이. 윤호 H유진이 인정함. 1점. 자, 오봉명 자기 관상을 이겨낸 거. 자신만만한 캐릭터는 일찍 죽는데 1점. 윤호 H유진이 인정함. 1점. 지금 동점 1대1. 이 상황에서 뭔가 또 보여준 거 있나요? 오봉명이 보여준 거 있어요? 웅이는 요리에 강하다고 합니다. 윤호는 되게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있어요. 전쟁 고아였는데 그 누구야, 연파가 거두어 주어가지고 계좌방과 그 현봉 밑에서 무력과 지력 그 군략을 배우고 성장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연파장군의 검이다. 연파장군이 돌격하라 하면 나는 돌격한다. 연파장군이 뭘 하라고 하면 내가 다 제거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온 일 좋은 일 다 한다. 뭐 이런 자세로 이제 살고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인생은 연파 장군이 날 살렸기 때문에 그 받은 보너스 인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야.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 그럼 윤호 1점. 멋있는 캐릭터의 어떤 캐릭터를 그 만들어 줄 수 있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1점. 오봉명. 스승을 죽여버린 냉정함? 하지만 잘 그게 표현이 안 돼서 스승에게 얼마나 배웠는지가 잘 안 나왔어. 윤호는 막 그 마차 밑에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게 나왔어. 윤호 말 보세요. 저 정도 말 장신구면 패션 센스 지리는 거. 플러스 1점. 근데 말이 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하기 싫은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점. 이거 마이너스 1점. 말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오리처럼 보여가지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점. 팬티를 씌워놨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팬티를 이렇게 길게 씌운 것 같아서 1점. 그래서 1대1. 그러니까 겨우 히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오봉명은 원래 군사예요. 무기가 필요 없어. 그쵸? 근데 전쟁터에서 총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원래 칼이 쌍칼이거든요. 하나 놓고 왔어. 윤호 1점 감점. 윤호 1점 감점. 쌍검인데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까지. 학교 갈 때 교과서 안 갖고 오면 선생님이잖아. 야, 군인이 전쟁터에 총 안 가져가는 경우 봤어? 어떻게 돼? 총 안 가져가주면 죽지? 딱. 저건 쪼개짐. 자, 오봉명. 오봉명은 딱히 뭐 할 게 없네요. 아, 총은 애인이다. 없다. 행정병도 K2는 받는다. 오봉명 공대 출신 특채 1점. 오데오 가르마 유노 마이너스 1점. 채팅창 보세요. 오봉명 투구 디자인 마이너스 1점. 동물학대 점수 마이너스 1점. 아, 여러 가지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아,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게 좀 열받아요. 근데 열받는 점수로 오복령 사스날 마이너스 10점 아님? 이거 뭐 손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한 이유 때문에 오복령이 졌다고 보거든요. 투구 디자인이 이렇게 빠졌어.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빠졌어. 근데 여기가 머리카락이 두 개가 튀어나온 바람에 이렇게 세 갈래로 빠져나온 것 같아. 그러면서 착시가 벌어졌어, 내가 지금 순간. 보면서 잠깐, 모자 어떻게 썼지? 인생의 진리, 윤호승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YH95950님, 고맙습니다. 놀리맨님, 선생님, 발이안과 싸울평을 생각해 보십시오. 싼 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루만 들고 왔으니 플러스 1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그 미묘한 거 있죠. 뭔지 알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선이랑 선이 겹쳤어. 머리랑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렸어. 그 되게 불편하거든? 근데 오복령은 이게 되게 불편해, 나는 이게. 이 머리 라인하고 이 헤어 라인이 이렇게 일치하면서 떨어지는 게난 너무 불편해. 요거. 요 라인이. 그래가지고 저는 윤호하고 싶습니다. 이 윤호는 그래도 일단 그 구성이 좀 이쁘죠? 자, 킹덤 월드컵 왕기 리타이어 했습니다. 그쵸? 이 리타이어에서 좀 약간 마이너스 1점 줘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리타이어 했어. 오래 살았지만. 택규, 생존왕. 왕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의기양양한 모습인데, 제가 만화를 보면서 왕기랑 표공의 그게 뭘까? 차이가 뭘까? 하면서 보면서 다시 한번 뒤져본 적이 있었어요. 만화방에서. 한 20몇 권쯤인가? 10몇 권쯤에. 근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 왕기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게뭐 어떤 상대방이 어떤 수를 던지면은 약간,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초조한 얼굴을 해요. 웃고는 있는데 초조한 얼굴을 해요. 이거는 뭐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어요. 더 여유만만하게 웃는 표정을 보여주잖아. 표공은 진짜 완전 누가 봐도 좆되는 상황인데 웃고 있거든요. 진짜 자기 바로 죽기 직전인데도 웃고 있어. 상황이 지금 완전 다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갇혀있는데도 막 웃고 있어. 근데 왕기는 자기가 이제 전략 짜는 순간에 또 웃음이 공허한 웃음을 지어요. 처음에 난 그냥 되게 막 계속 웃는, 실실 웃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입꼬리가 그냥 웃상이지, 그렇게까지 여유를 보여주는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아, 왕기 입에 명란젓 통통한 거 봐. 밥한 그릇 뚝딱 가능. 택규 지금 보니까 실눈캐였네. 왕기 턱수염 세 갈래의 개그형 마이너스 1점. 하지만 왕기는 그 규화의 또 에피소드가 있죠. 박난 그 진짜 박난한테 말도 안 되게 치였죠. 규가. 그렇죠. 박난 그냥 산속에 있다가 고라니처럼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규 썰고 난동 피우다가 왕기한테 제압당한 거잖아. 아, 그랬잖아. 황남 그냥 어슬렁어슬렁 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고라니라고 하면 안 되지. 멧돼지 같이 해야지, 멧돼지. 갑자기 마을에 튀어나와가지고 막쥐 치워버리고 갑자기 난동 피우다가. 황남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꽤 있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왕기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이 더 많겠다. 왕기 신한테 무기 좀 플러스 1. 왕기는 일단 죽었지만 죽으면서 삼국지 조조전 보면 장비 죽으면서 청룡원을 또 아니 장팔삼호 남기고 원소 죽으면서 그 뭐야 투구 아니 그 풍신방패 남기고 이런 것처럼 왕기도 남겼잖아요 창을. 그래서 왕기인데 택규도 규네요. 규랑 왕기가 그거였거든요. 부인이 부부거든요. 혹시 택 규의 의지가 택규에게 가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이거는 어려운 문제지만 왕기 쪽으로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기의 그 씁쓸한 웃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만화 전체적으로 딱 킹덤을 덮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련하게 떠오르는 캐릭터는 왕기라는 거, 그쵸? 왕기마인데 택규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음, 아싸력 플러스 1, 살아남았는데 안 나옴, 죽었는데 계속 나옴. 택규는 살아남았는데 잘 안 나와. 근데 왕기는 계속 회상으로 나와. 사람은 언제 죽는다? 사람들한테서 잊혀졌을 때 죽는다. 오래 살았지만 죽은 택규보다는 죽었지만 오래 살게 된, 강제로 오래 살게 된 왕기의 승이다. 진짜 죽은 건 택규였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아, 아 맞네요. 살았는데 죽은 택규. 왕기 재방료 쏠쏠. 서유리님 수사기록도 가져온다. 어! 서유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서유리님. 자, 서유리님도 킹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왕전 대 벽, 미끼. 야, 이거는 뭐 비교할 게 있나요? 아, 이건 비교할 게 있어? 왕전 대 벽인데? 당연히 벽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면은 왕전의 전략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미끼를 물 때 얘가 뒤에서 딱 공격을 해. 그 미끼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게 이 벽이야. 왜냐하면은 뛰어난 장수가 어설프게 흉내내면은 얘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의심을 하기 마련인데 벽은 그렇게 하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미끼예요. 그래서 왕전이라는 전략을 완성시키는 거는 최고의 미끼 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거죠. 대형제국 만만세님 1000원 감사합니다. 왕전 눈 4개임. 왕전 눈 4개 아니에요. 뒤통수에 하나 더 있어요. 6개예요. 뒤통수에 얼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6개냐고. 아니, 한 쌍이 있다고. 한 쌍이. 여기 얼굴에 하나가 있어. 후방 카메라 같이 이렇게 뚫어놓은 게 아닌가. 벽. 아, 그 와린의 똥꼬 찌르기 막아낸 똥꼬 닦아준 왕전으로 가야지 않을까요? 그 포스. 그리고 그 어디지? 조나라 수도 어디지? 한단? 한단 공략전까지만 봤어요.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한단 공략전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그 창평군이 짜놓은 전략이 다 이제 무위로 돌아갔을 때 이제 왕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전략을 짜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알아서 척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고 왕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왕기가 없는 킹덤 월드컵이라니 천안 대장군입니다가 없다니 큐큐큐. 왕기 올라갔어요. 한명 대 자하. 난 이상하게 자하가 영정을 진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공격당하잖아. 그때 활을 쐈는데 왜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기관총을 쏜 것 같지? 뒤로 보면서 이렇게 기관총을 쏜 기억이 나지? 그게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마치 서부 막 그런 거 그런 느낌? 서부 때도 기관총 안 쐈는데 기관총 쐈어요? 오복명이 준 듯. 이름이 한 명이냐고요? 네, 이름이 한 명이에요. 근데 왜 칸메이로 돼 있냐? 커맨더 인 치프. 추 아미. 초나라를 추라고 하나 봐. 한 명 이름처럼 한 명 아님.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명이에요. 이거 문제 있죠? 한 명 나와 여러 명이라고 표기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시카예요?
누가실까요? 여기 계좌방 아니에요? 여기? 계좌방은 왜 이렇게 미모에 반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계좌방 문제야. 계좌방 제대로 싸우지도 않으면서. 마티르시카, 마티르시카니까 이름값 했죠.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한 명은 여러 명이 자아가 자아신공 쓰면은 저 많은 인원 한 명도 안 남을 텐데. 한 명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자아 가겠습니다. 노예, 이 노예가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지금은 떨어진 그 성교예요. 성교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랑 성교는 이제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성교가 떨어지니까 노예는 힘을 좀 잃겠죠. 아무래도 성교가 있을 때는 노예도 강해지지만 성교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노예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경이라는 거. 자, 8강입니다. 윤호 대 오경. 윤호 꽤 많이 올라갔네요. 생각보다. 이번 월드컵에 좀 쭉정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엑스트라가 많이 올라와서 오경도 사실은 4강, 8강까지 올라갈 캐릭터는 아닌데. 자, 윤호 대 오경 어때요? 오경이 그리고 급은 오경이 한 급 더 높아요. 오경이 좀 그 급이에요. 연파급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그 그레이드 안에서 차는 있지만 일단 그레이드는 같은 그레이드라는 거. 유아룡 칠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윤호가 좀 그 아래 그레이드죠. 오경 말 죽어 있으면 마이너스 1점. 윤호 말 눈 살아있음 플러스 1점. 뭐야 이게. 너무 불편한데 이거. 너무 기분 나쁜데 이거. 말 차이가 좀 난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윤호는 문양이 소용돌이 문양이 너무 심취해 있고. 그쵸? 소용돌이 문양이 너무 심취했어 지금. 막 곡선에 너무 심취했고 얘는 X자 환장했어 지금. 다 X자야. 이 눈도 X자고 여기도 X자고 미친놈이야 지금. 너무 부정적이야 인간이. 다 X야. 말을 말까지. 얘는 곡선에 환장했고 얘는 곡선. 이거 C. C에 환장했어 얘는. C에 환장했어요. 다 C야. 그래서 차라리 C가 낫지 않나. X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이거. 같은 팀도 사기 떨어져요. 윤호 올립니다. 머리 스타일 둘 다 5대5 가르마로 동점. 박호신 대 왕기. 근데 박호신보다 왕기죠. 왕기가 죽을 때 봤죠. 이거보다 더 처절하고 뭐라고 해야지 그 임팩트를 남기고 죽었거든요. 왕기는 박호신 이 마지막 이게 되게 멋있게 나오긴 했지만 왕기는 방란 갑자기 튀어나온 방란 상대로 싸우는데 그게 얘가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무 구하러 가다가 목무가 갑자기 돌발 행동해가지고 목무 구하러 가다가 갇혀가지고 싸우는데 방란까지 싸워가지고 이제 힘들게 된 거죠. 그리고 박난도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뭐 창 던졌나 활 쐈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왕기가 그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박난이 그걸 또 놓치지 않아요. 박난은 보통은 활 쏘면은 활 쏴서 윽 하면은 갑자기 우리 편을 향해서 일갈을 해야 돼요. 그러지 마. 나는 이 녀석과 1대1 중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무에 대해서는 어떤 구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아요. 윽 하면 이때다. 이때다. 미친놈이야. 그래서 걔 팬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그거야. 그 옛날에 야구. 그쵸? 비난은 잠시뿐이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그것처럼 왕기를 죽인 박난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만화 내내 계속 끌고 가지만 결국은 어땠어요? 비난은 오래 갔죠. 비난은 오래 갔어.
그것처럼 박나는 사실은 이제 그 기록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결국 비난을 더 받아서 더 오히려 손해본 케이스라는 거. 그래서 왕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 왕기로 하겠습니다. 박고신 한글 잘 씀, 왕기 영어 씀. 왕전 대 여부리. 여부리 많이 올라왔네. 근데 이제 스케일 면에서 여부리가 좀 스케일이 좀 더 크죠. 사실상 여부리가 가면 그 투구를 쓰면 왕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업전투 1일에서 15일 지났을 때 현실에선 2년 지남. 현재 업전투 1일에서 15일이에요? 업까지 갔어? 업 뚫리면 바로 한 단이잖아. 빨리 보든가? 제발 엎둘리지 마. 내가 보기 전까지 엎둘리지 마. 그리고 실제로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엄청 강대국이고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한나라는 되게 조그맣고 여기에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가 있잖아. 원래 조, 위, 한이 한나라예요.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나라. 원래는 진나라였어. 이 진하고 이 진하고 다른 진이야. 이 진. 이게 그 삼국시대에서 그 사마염이 통일했을 때 그 진일 거예요. 한자가. 그 한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진하고 이 진이 있었는데 이 진이 프랑크 왕국처럼 세 등분이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 얘기를 왜 했죠? 갑자기. 아무튼 왕전대 여부리. 저는 여부리. 저는 여부리예요. 근데 왕전도 좀 아깝다. 여부리는 실제로 이 창작물로 만들어진 경우 많지 않나요? 여부리 스토리로만? 왜냐면 그게 되게 드라마틱하거든. 한 거상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투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승상을 사는 케이스거든. 그죠? 일단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그 부분만 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 있을 것 같은데? 왕전 유일한 가면캐 1점. 그래서 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는 여부리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왕전 너무 그거 하지만 여기 킹덤에서 되게 멋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여부리. 중국판 워렌 버핏. 성교 뭐야? 살아 있었어? 그럼 노예 왜 떨어진 거야? 얘 어떻게 살아 있었지? 아, 성교 노예가 이게 한 팀이거든. 노예는 성교가 있었을 때 또 강하기 때문에. 아, 이거 곤란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교는 노예 리타이어 했는데 노예의 의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성교 노예 합쳐가지고 같은 팀이라고 할게요. 자아랑 붙는 걸로. 노예의 의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성교의 어떤 캐릭터적인 어떤 느낌과 노예의 캐릭터적인 느낌을 합쳐서 더 크게 봐야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 두 명의 의지까지 합쳐졌으면. 그러니까 드래곤볼로 치면 이제 피콜로 신 합쳐지는 거나 피콜로 네일 합쳐지는 느낌이죠. 성교로 가겠습니다. 연합군. 성교와 노예의 연합군 대 여부리. 사실은 이제 뭐 만화 내용에서 봤을 때는 노예나 노예의 그 애국도 여부리가 짠 판 중에 하나였거든. 요 노예가 공격하게 해서 그 혼란스러울 때 여부리가 이제
옥자를 이제 집어 삼키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전쟁 말이었어요. 애국 노예가. 그리고 성교도 성교는 예측은 못했어. 잠깐 그때 이 성교가 그 갈승상하고 해가지고 있었을 때 그 한 게 여부리가 그 출장 나갔을 때였어. 사주 다 데리고. 그쵸? 그래가지고 빈틈에 이제 성교가 뭐 한 거였었어. 그래가지고 여부리랑 막 붙으려고 했는데 막 벌벌벌벌 막 떨면서 막 갈승상이 막 아직 병력이 준비가 안 됐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랬었거든. 근데 성교와 노예가 한 팀이고 여부리가 한 팀이야. 여부리가 야부리 잘, 여부리는 여부리 잘 털죠. 플러스 1점. 아, 난 이것도 의미심장해. 그 일본식 효과음 이거. 이거 꼭 그거 같아. SBS 그거. 색도시발 같아. 색도시발 성교. 이 느낌이야 나 지금. 색도시발 성교 노예. 그래서 나 이게 너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이 포즈랑 카시오페아 포즈랑 이게 너무 싫어. 싫은데 자꾸 눈이 가. 그래도 이거는 여부리죠. 아씨 색도시발인가? 아씨 헷갈리네. 가습기 틀어놓음, 연기 왜 나옴? 그리고 이 성교 얼굴 있잖아. 주유야 꼭 한 명씩 있는 얼굴 아니에요? 학교 반 배정되면 꼭 반에 이렇게 생긴 애 한 명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 있어. 막 그 좀 성격 좀 싸납고 보통 키가 좀 작아. 이런 캐릭터가 성격 싸납고 좀 키 작고 반에 한 명씩 꼭 배정돼. 뭐 높은 확률로 그 날라리야. 그리고 여부리는 이런 캐릭터는 없어. 이렇게 진짜 무슨 그 뭐라고 하지? 귀공자상이 없어. 이런 건 잘 없어요. 아니 이승우 선수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여부리로 가겠습니다. 자 킹덤 월드컵 4강 왕기 대 윤호. 아 왕기 둘이 붙으면 참고로 그 둘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만화 내용에 나와요. 윤호가 왕기 생채기를 입혔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윤호 개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윤호가 뭐 크게 혼쭐이 났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 윤호 뭐 잘 버텼지만 왕기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뭐 왕기로 바로 올릴게요. 뭐 긴 말 안 하고. H유진도 이거 못 올림. 야 카리스마 대전쟁이다. 그죠? 킹덤 월드컵 이거 오랜만에 진짜 빅매치 열린 것 같은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까 성교 올라왔어 봐. 이상해지죠? 성교 대 왕기 하면 좀 이상해지죠? 왕기 뭐 약간 대물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교 때문에 모든 게 다 왜곡돼서 보여. 왕기까지 왜곡돼. 그러니까 성교는 좀 떨어졌었어야 돼. 전에 떨어졌었어요. 성교 좀 일찍 떨어졌었어야 돼. 자 여부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 나왔어도 신 전 떨어졌을 것 같아. 신이 이상하게 꼴보기 싫은 캐릭터잖아, 그지? 신 떨어졌을 것 같고 히로초? 히로초도 떨어졌을 것 같아. 히로초 군사라고 하는데 놀라는 역할이거든? 떨어져. 강회? 강회도 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강회 너무 오버파워야. 그래가지고 그게 몰입을 못하게 좀 방랑 같은 캐릭터예요. 몰입을 못하게 돼. 양단화? 양단화도 좀 치트키야. 양단화도 너무 치트키라서 좀 약간. 그리고 뭐 빠진 사람도 누구 있죠? 왕분? 왕분이 오히려 좀 전 호감이에요. 왕분 호감? 목념? 목념장 그렇고 표공? 표공 좀 호공? 표공이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 결승전에. 근데 왕분은
떨어졌을 것 같아. 표공은 올라왔을 것 같아. 연판은 떨어졌어요. 나왔는데. 표공은 아예 등장을 안 하고. 등도 떨어졌고. 환기도 나왔는데 떨어졌어. 왕전도 떨어지고. 연판은 제가 나오자마자 말했어요. 별로 호감 아니라고. 배기 싫다고. 이목이 안 나왔네, 이목. 이목은 오히려 꼴배기 싫어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 이목 굉장히 밉상이거든요. 이목이 안 나왔네. 박난도 안 나왔네. 창평군 안 나오고. 진시황도 안 나오고. 걔도 안 나왔어. 와린. 그리고 걔도 안 나왔어. 춘신군. 춘신군 1차 탈락이긴 하지만 나왔어도 춘신군도 안 나왔어. 그리고 그 아까 숭원 있었으면 당연히 송좌 뭐 용천 뭐 당연히 나왔어야 됐죠. 비신대 애들. 산족 여자 대장님. 양 무슨 화? 양단화? 근데 양단화가 그거 알아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냥 진나라 무장이래. 그냥 여자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진나라 무장인데 그 킹덤에서 이렇게 된 거래. 실존 인물인데. 랑카이도 안 나오고. 재구성했대. 사실 뭐 규도 뭐 그런 것도 여자 캐릭터도 그렇죠. 바지오 나왔었어요. 바지오랑 타지후 나오고 슌맨 떨어지고. 아 슌맨은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삼민족 그 역대급 대장인데 양단화가 왕전 밑에서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해 느낌이. 그죠? 연합군 형태잖아. 진나라랑 동등한 연합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아예 그냥 복속해서 복속된 느낌으로 돼버리잖아. 좀 이상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실제 진나라 장수를 삼민족 대장으로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엉킨 것 같아. 그러니까 왕전이 청사령이지만 왕전이 있고 그 누구야? 걔 누구야? 양단하는 따로 놀아야지. 아무리 총사령이라도 우리나라랑 만약에 뭐 우리나라랑 뭐 다른 나라 또 누구 있지? 비슷한 나라?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군사력은 삼민족이 더 센 거 아니야? 따로 논다기엔 작전상 다른 부대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니까 좀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럼 노예랑 야스 잡고 싶었는데 아쉽다. 시끄러! 노예 실수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킹덤 작가도 침농병 도져서 그냥 스토리 또 길게 하기 싫어서 대충 진나라 미치다 이런 것 같은데. 침농병이 뭐야? 자 여부리 대 왕기. 저는 여부리예요. 창평군은 나중에 초나라 왕 된다? 에? 근데 진나라가 본건제야? 진나라가 통일 진나라가 본건제 형태를 띄었어요? 아니잖아. 통일된 최초로 중국에서 통일된 왕조잖아. 근데 어떻게 초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 여부리 수염 한 가닥 대 왕기 수염 세 가닥 왕기 일수. 한나라부터 본건제라고? 아니 본건제가 자기 나라가 있는데 유럽 중세처럼 영토를 띄워줘서 봉토를 줘서 얘가 알아서 자치로 꾸리는 게 그거잖아. 봉건제잖아. 근데 9년제는 자기가 이제 직접 관리를 보내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영주 같은 개념이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 중앙집권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통신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게 다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애초에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지를 따로 이뻐서 띄워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관리를 위해서 띄워준 건데, 이제 교통이나 이런 게 이렇게 도로도 깔리고 하면서 빨리 되면서 이게 중앙에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초나라가 된 거야?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창평군이 막보스 같다 하셨잖아요. 진짜 막보스라서 그래요. 초국 사람인데 나중에 반란. 아,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병건제는 가능. 그래서 나중에 삼국지 보면은 군현제인데 나중에 군국제가 됩니다. 두 남자 두 여자 대결 구도도 끼면 어떨까요? 그게 뭐지? 아, 규와 그 황후와 황현이 초나라 왕으로 옹립하고 바로 망함. 그래서 한나라 때 국이 그 뭐더라? 그 있잖아. 제북상 포신인가? 뭐 있지? 뭐 있어. 그런 뭐 상이 있어. 그게 원래 사실은 국이 왕족한테만 나눠주는, 띄워주는 자치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나라 왕족이 다스리질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실무를 그 밑에 개념인 보좌관인 상이 다스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치까지 할 수 있는 게 뭐 자사와 목의 개념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주가 띄어지고, 또 승상도 개념이 원래 그 여부리가 원래 상국이잖아 여기서. 그리고 좌승상 우승상이 나오잖아. 그게 상국을 보조해준다는 의미에서 승을 붙여가지고 승상이에요. 상국을 보조해준. 그래서 원래 상국이 그래서 공석이라서 승상이 최고 그 정치권 1인자가 된 거지. 자기 나라 역사 알아야지. 부대룡 아니고요. 진나라 이전에 주나라도 봉건제다. 제나라도 원래 강태국이 세운 제후국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여부리 대 왕기. 저는 여부리. 왜냐? 더 그 스케일이 크고 간지나고, 얘는 가짜 웃음, 얘는 진짜 웃음. 그리고 얘는 당황했는데도 억지로 웃는 척. 차라리 당황을 안 하고 계속 웃는 표공처럼 웃던가. 아니면은 당황했으면 당황한 표정을 하던가. 근데 얘는 당황했는데 억지로 웃어요. 왕기는. 근데 여부리는 당황하잖아요? 진짜로 화를 내요, 그냥. 그 모습 자체도 간지야. 얘도 당황한 적이 있거든?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일곱 군데 쳐들어오면, 지금까지 뭐 했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게 또 포스 있어. 억지로 참는 자, 삼류. 진짜로 화내는 자, 이류. 아니죠? 화내는 자가 3류인가? 아, 이게 2류네요? 왕기가 2류네요? 억지로 참았으니까 2류네? 못 참는 게 여부리가 3류네? 근데 포스가 있었어. 내가 말하는 건 2류 3류가 아니고 일러스트에서 수염 빠진 왕기 풀성기 같이 생김 푸성기를 말한 건가?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부리의 포스도 더 뛰어나다. 스케일, 포스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여부리 고르겠습니다. 킹덤 월드컵 결승전 우승은 여부리. 여부리 잘 터는 여부리 골랐습니다. 자, 1등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왕기가 됐네요. 아, 그리고 2위는 노예구요. 노예 많이 감화됐나? 우승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매니아층이 확실해요. 매니아층이 확실해. 승률은 낮은데 한번 올라가면서 우승까지 쫙 올라가는 거야. 좋아함의 깊이가 다 깊어. 노예를 그 좋아하는 깊이가.
승률은 창평군도. 아 창평군 저 안 나왔어요 할 때. 아 창평군 옆에 개혁이 뿌 하고 있죠. 거의 여기 창문군은 거의 그냥 부하 1이죠. 부하 1이야 창문군은. 그냥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병사인 줄 알아 진짜로. 솔직히 마차바퀴 돌리는 거 한 번쯤은 보고 싶잖아. 여부리. 어, 여부리 높네요. 승률 높네. 이사 등 양단아. 양단아 저 안 나왔죠. 이목하고 양단아. 양단아 근데 되게 엄청난 무력의 소유자로 나오는데 팔이 너무 얇아. 팔이 좀 약간 근육질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목. 아, 이목이 진짜 초반에 왕기 죽이면서 두둥 하면서 이목입니다. 그 3대천입니다. 딱 하면서 그 누가 설명하는데 딱 그 탑에서 딱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거기까지는 진짜 미친 포스. 진짜 그때는 진짜 미쳤습니다. 왕기를 그냥 머릿속에 그 계산으로만 죽일 수 있는 완전 치트키 같은 인물. 오기코. 오기코 좀 높네요. 목념, 성교, 효공, 환기, 목무, 목념, 강회. 강회도 있네요. 아, 여기는 뭐 다 0%라서 연파 승률, 아 우승 비율 0%고요. 야 승률 0, 우승 비율 0. 선맹 아무도 안 골라. 1차전 리타이어. 1차전 리타이어. 일본 명절 떡좌. 일본 명절에 그 이렇게 생긴 떡 나오잖아. 알죠? 만화책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떡 나와. 일본 명절 떡좌. 일본 설 떡좌. 번호기. 번호기도 승률 10%인데 10번 싸우면 한 번은 이기는데 번호기도. 자 그럼 승률로만 볼게요. 왕기 등 회오리 감자좌 이목. 아 이목이 승률이 좋네. 왕전 표공. 하, 내가 할 때 표공이 안 나왔어. 상어 이빨좌. 모든 전투 엔딩이 떡 하고 장수 죽이고 끝나는 이말년 시리즈 5분의 1도 안 되는 만화. 팩트. 감사합니다. 양다나 여부리 창평군 영정. 그래 영정도 안 나왔어. 진시황 이사 왕분. 왕분도 안 나왔고. 마지오. 몽호. 몽호가 이상하게 정감과 그죠? 컴플렉스 있는 캐릭터라 가지고 컴플렉스 있는데 은근히 할 걸 다 하는 인물이야. 승률도 좋고 물론 뭐 부장의 뭐 환기랑 뭐 누구야 왕전이 다 했다곤 하지만 컴플렉스 있는데 실제로 되게 잘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아, 그 되게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고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좀 멋있는 캐릭터예요. 자기의 컴플렉스에 좀 이렇게 솔직한 느낌? 침착맨님도 주펄님 있으면 조회수 치트키잖아요. 이목도 박나니 있어서 치트키. 왕기 죽인 것이지요. 아화금? 아화금은 모르겠다. 나중에 나온 캐릭터 같아. 그림체도 보니까 이거 요즘에 나온 것 같은데? 더 훨씬 이게 그림체가 좀 정돈된 느낌인데요. 걔 안 나왔네. 환기대에서 비신대로 전향하는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소용돌이 그림인가 있는 애. 뀨. 뀨도 있고요. 뀨. 뀨 여자입니다. 아 나귀. 송좌. 여기서 뭐 죽나 봐. 뭔가 느낌 나. 이거 처음 보는 그림이야. 예. 양아치. 일본 양아치. 나중에 추가됐죠. 새로 그 인물들을 많이 받아놔야 돼. 기존에 받았던 인물들 좀 죽이고. 성규. 창문군. 울보. 표! 표도 있네. 병거망동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는 한
2권 넘어갈 때까지 안 믿었어요. 분명히 살아있다. 진짜 죽었더라고. 진짜 죽었더라고. 히로초가 아니고 하로초였어? 나 지금까지 읽을 때 히로초라고 읽었는데 하로초였고요. 히로뽕 때문에 내가 자꾸 히로초를 읽었나봐. 무능가비를 소양왕. 이게 여기서는 소양왕이 되게 간지나게 나오지만 사실상 보면 정복전쟁에 미친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백성 막 어? 징집하고 막 군주 한 명 이제 또라이 한 명 걸려가지고 전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된. 근데 그 짓을 해가지고 진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지. 다 약탈하고 막 땅 뺏고. 나도 히로추를 알고 있었는데 그 귀신 춘신군 진짜 무 임팩트가 진짜 유명한 걸로 유명한 캐릭터는 진짜 많았거든요. 킹덤에 유독 많아요. 유명한 걸로 유명한 캐릭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가 진짜 압도적으로 최고야. 춘신군 초나라 춘신군. 이게 원래 그 뭐 있잖아 그 뭐 춘신군 먼군 뭐 해가지고 있어 뭐 있어 네 명 있어요 전국시대 역사적으로 완전 네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신릉군 뭐 해가지고 있어 그 자기 그거 이제 그 나와바리에 인재 막 받아들여가지고 막 먹여 막 대접하면서 그냥 그 데리고 있어가지고 인재 풀이 막 되게 막 넓고 막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되게 하는 게 없어. 유명한 걸로 유명한 캐릭터. 신릉군, 평원군, 춘신군, 맹상군. 그 중에 그 넘버원이 맹상군 아닌가요? 번양, 백기, 박난. 크, 박난 씨. 진짜 미친 놈이에요. 얘는 장군이란 이름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장군이라 하면 군대를 통솔해야 하잖아. 얘는 통솔할 생각이 없잖아. 그때도 그 대리가 했잖아. 첫 번째 그 조나라 싸울 때 공손용 나올 때 얘는 그냥 미사일이야. 미사일 무기야. 장군은 이렇게 통솔을 해줘야 되는데 장군 역할을 준 게 이상해. 그냥 따로 그 벼슬 하나 따로 파가지고 미사일이라는 벼슬을 만들어서 얘를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니까 그때 그 선맹하고 답답해 뒤질라고 그러잖아. 대장이 통솔을 한다니까 속 터져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맹 얼마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대장이 잘했으면 선맹도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오르도가 이상하게 얘가 여유 있는 척하고 뭣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신차려 보면 맨날 털려 있어. 정신차려 보면 털려 있어. 맨날 여유로운 척하고 뭐 상대방의 뭐 그런 것도 다 알아차리고 뭐 자기의 뭐 어떤 병사들 이민족들의 어떤 뭐 성 공략 능력이나 뭐 성체 뭐 어떤 하는 능력이 뭐 독보적이고 뭐 수색 능력이 최고고 산에서 싸우는 건 이러는 거고 막 다 알아. 그럼 막 설명해줘. 막 너는 뭐 과연 네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하는데 되게 여유만만한데 나중에 정신차려 보고 다 생각해보면 다 털린 기억밖에 없어요. 이론갑이에요. 자신감갑. 도양왕은 그 조나라 왕인데 이 암군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바로 이 그 한단 바로 아래 그 업이 마지막 막는 길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다 그 지원군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보내요. 왜냐하면은 자기 그 성에 음식하고 이거를 60년어치인가를 쌓아놨대. 몇십 년어치를 쌓아놨어. 그래서 자기가 계속 버티면 된다는 거야. 이 군사 딴 데로 안 쓰고 그냥 자기 성만 지키는 데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일은 뒷일 따위 내가 알 게 뭐야. 나라가 어쩌고 백성이 어쩌고 그때쯤이면 난 죽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캐릭터. 그래가지고 업이 위험한데 그 지원병력을 안 보낸 캐릭터예요. 그 뒤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목을 얘가 싫어하고 이목도 얘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목이래요. 좀만 버티자. 얘가 죽으면 얘 뒤에 그 왕세자는 뛰어난 인물이다. 공손찬 작전. 그죠? 공손찬 작전. 역경루 작전. 자, 금모, 항이고, 와린. 와린도 안 나왔고. 와린은 되게 뛰어난 것 같이 나오는데 별로. 별로거든? 근데 되게 뛰어나게 묘사해요. 만화 그 극 내부에. 기해. 노고미. 아, 노고미가 이상하게 정가, 그치? 나 노고미 출전했습니다. 노고미 1등이었어. 진짜로. 이름도, 이름부터가 먹고 들어가요. 너무 귀여워, 이름이. 노고미. 카이네? 정감 안 가죠. 카이네가 좀 포지션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좀 어중뛰어. 그냥 이목, 보디가드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안 나와. 장당. 아, 장당 멋있게 나오죠? 장당이 좀 약간 그 느낌이었어. 장한. 나중에 그 진나라 통일하고 나서 그 장한이 그 초나라 막다가 합류해가지고 초나라 쪽에 들어갔다가 유방이 그 촉지방에 그 쫓겨났을 때 거의 지키는 역할로 장한이란 장수가 이렇게 있지 않았나? 그냥 와린, 오르도 이런 애들은 상대가 킹전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털려버림. 그치. 왕전 만나면 뭐 활약 못하지. 실제 남자인데 여자로 DS된 캐릭터는 죄다 다 사기 캐릭터 된 것 같아요. 다 에디터 써서 나온 것 같아. 장한하고 장당하고 뭐 연결이 돼 있나? 아들인가? 흑갱. 흑갱 환기대 부하 여자 장수. 여자 장수인데 얘가 특화되어 있는데 능력이 뭐더라? 얘가 화를 잘 쏘나? 엄청난 미인상이네, 이제 보니까. 엄청난 미인이네. 얘가 전술 수행 능력이 뛰어난가? 근데 뭐 그거는 유명한 장수들은 전술 수행 능력이 다 뛰어나긴 해. 엄청난 미인. 진짜 엄청난 미인이에요. 유이, 경사. 향? M4? 나중에 나오나 보다. 조나라의 등신들아. 생각보다 늦었구나. 아니, 등신들아라는 말을 써? 등신들아. 조나라의 등신들아. 마론. 환기대 전략가. 마론. 깨졌네. 나귀. 아, 나귀 있었네. 얘가 이제 그 환기대 산적 쪽 그 부대에서 그 비신대로 넘어갑니다. 부적. 순수수. 키타리. 키타리 모르겠다. 개맹. 계자방. 계자방 바로 떨어졌죠. 진짜 유명한 걸로 유명하네. 영황. 란카이. 아, 란카이. 이거 안 나온 캐릭터가 좀 있는데? 128강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겠다. 근데 이거 만든 거 자체가 진짜 이거 완전 상노가다예요. 요운. 요운. 이것이 요운. 요운 걔네 그 조나라 그 막을 때 그 수도에서 두 명 오네 중에 한 명. 그죠? 인상이어 부하. 맞아. 그러니까 그 설명할 때 그때 여기 있잖아. 계좌방 설명할 때 여기 설명할 때 얘 같은 시기 전 3대천 연파 측근 4천왕 계좌방 윤호와 비슷한 사내라고 할 수 있지. 그레이드가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계좌방 묻었죠. 용천 뭐 다 봤네요. 자, 아무튼 제가 선정한 킹덤 월드컵 우승자는 여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신도 안 나왔네. 신이 없네? 신을 안 만들었네. 신을 안 만들었어. 아예. 자. 저는 이제 갑니다. 왜냐? 촬영하러 가야 돼. 원래 6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촬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시간이. 미안합니다. 주말에 영화 촬영이 오늘 새벽에 있을 예정인데 바뀌었어. 안녕. ASD1029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디비니티는 언제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너무 길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들 안녕. 미안합니다. 다음에 좀 길게 할게요.